예, 오늘은 이제 엑셀을 처음 시작하는 날입니다. 지난주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건물이 폐쇄됐었어요. 그렇죠? 다행히도 전파는 하나도 안 됐대요. 수영교실에 한 분이 확진이 된걸 모르고 오신 거야. 그래서 이제 확진된 게 월요일 날 확인이 된 거예요. 우리 강의 센터가 월요일 날문 열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제 통보가 온 거지.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모든 수업이 다 정지가 되고 방역을 다 마치고 나서 그래서 이제 덕분에 우리는 또 하루 쉬었는데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연장 수업을 하든지 이제 뒤에 보충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이제 불편하게 된 거죠. 자, 요렇게 해볼 거예요. 시작 버튼 누르고 프로그램 목록 중에서 오피스 2013 찾아가지고 이제 엑셀을 실행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엑셀을 실행하면 실행을 안 했나? 늦게 뜨네. 요렇게, 요렇게. 새 통합 문서라고 뜨잖아요. 그렇죠? 얘를 누르시면 돼요. 제가 화면을 살짝 좀 조정해서 보여드리면, 요렇게. 여기 팀및 요령이나 피벗 테이블 자습서나 둘러보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이런 거. 요런 거는 이제 샘플이에요, 샘플. 근데 우리는 샘플 볼 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요거 처음 거를 클릭해주면 딱 된다. 예. 그러면 이제 엑셀 창이 뜰 거예요. 근데 엑셀 창 보시다시피 우리 모니터가 좀 작잖아요. 옛날 모니터라서 얘를 확대해서 보고 싶기가 참 어려울 수가 있어요. 요건 제가 건의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는 이제 예산 편성이 되면 모니터를 와이드로 큰 거로 바꿔줄 거예요. 예. 자, 엑셀 13이든 엑셀 2000, 뭐, 어떤 버전이든 간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한번 좀 볼게요. 엑셀이란 말은요, 엑셀이란 말은 엑설런트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엑설런트 뭔지 아세요? 아이스크림 말고. 오죽 엑설런트가 멋있으면 아이스크림 이름도 엑설런트냐고. 아주 멋지다, 최고다, 따봉, 뭐 이런 뜻이에요. 엑설런트가. 그러니까 엑셀이란 프로그램이 그만큼 따봉, 좋다, 이런 얘기겠지. 예. 그런데, 저는 알아요. 얘가 진짜 엑셀런트 한 건지를. 아,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정도로 좋아. 미쳐 좋아. 너무 좋아서 죽을 것 같아. 근데 처음 접하시는 분은 엑셀의 매력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부터 엑셀의 매력을 하나씩 하나씩 파헤쳐 볼 텐데, 처음에는 쉽지만, 난이도가 높아지면 어려울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거는 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지. 자, 이런 말도 나오네요. 왼쪽 페이지 보니까는 저 뒤편에 있는 그림은 추정순위 해가지고 뭘 계산하는 그림이 나오고 앞에 있는 그림은 뭐예요? 엑셀 옵션으로 기본 설정 변경한다 이런 말이 나오네요. 그렇죠? 16번째 페이지. 여기 왼쪽에, 오른쪽에 페이지 번호 있죠? 여기에 좀 처음 엑셀 2013 시작하기라고 뜨는 거. 다 여셨어요? 자, 그럼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고. 그게 무슨 말인? 자, 파일이라는 글자 한번 눌러보세요. 파일. 자, 파일이라는 글자 누르셨잖아요. 그렇죠? 누르시니까 여기에 정보, 새로 만들기, 열기, 새로 만들기는 뭐 새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하는 거고, 열기는 뭐예요? 불러오기. 이미 만들어진 걸 가져올 때 쓰는 거고, 저장은 뭐예요? 내가 만든 문서를 어디다 보관할 때 쓰는 거고, 그렇죠? 근데 쭉 내려가시면,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옵션. 옵션이란 말은, 있기는 있는데, 내가 설정할 줄 알아야 돼. 옵션이란 말은, 제공은 하는데 내가 이거를 만들 줄 알아야 돼. 건들 줄 알아야 이거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 보니까 무슨 말이 썼냐면은 글꼴의 크기가 11이라고 써 있죠. 여러분 한글 문서 공부할 때 우리 기억나세요? 글꼴이 기본이 얼마였어요? 10 10포인트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11이야. 조금 더 커요. 조금 더 커. 과도하게 크면 흉한데 조금 더 커요. 그리고 시트 수가 몇 개라고 돼 있어요? 시트가 포함할 시트 수 하나로 돼 있죠? 예.
옛날 버전에서는 세 개가 나왔어요, 세 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연습장을 하나 샀는데, 공책을 산 거예요, 빈 공책을 샀는데, 과거에는 세 장씩 들어있었다고, 빈 종이가. 그런데 한 장만 쓰고 잘안 쓰거든요? 두 장은 또 버려, 무거우니까. 얘는 처음부터 한 장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다음에 우리가 하다 보면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사용자 이름이 뭐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 유저라고 써있나, 유저? 유저라고 돼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이 직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정민 훈장이라고 쓸 테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름을 쓰신다거나,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시면, 뭐, 영업부, 대리, 홍길동, 뭐, 이렇게 쓴다든지, 여러분의 직함을 쓰시면 좋아요, 여기는요. 예.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뭐, 굳이 안 열어봐도 돼요. 여기도 보면은, 옵션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냥 요 정도로만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잠깐만. 옵션에도 보면 일반이 하나 있고, 왼쪽 위에 수식이라는 것도 있고, 언어 교정도 있고, 언어 교정. 언어 교정은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어. 휴게실. 이거 잘못 쓴 거죠? 휴게실 이거잖아. 맞죠? 이거 틀린 말이거든요. 이거 틀린 말이야.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국기 계양대? 계양대를 이렇게 써요? 아니면, 이렇게 써요? 앞에 게 맞아요? 그럼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휴게실이라고 쓰면, 자동으로 바뀌죠. 그렇죠? 계양대라고 쓰면, 바뀌네, 어휘로. 여의가 아니라.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탁소에서 보면 짜깁기란 말 많이 하는데, 짜깁기는 아니야. 짜깁기가 맞아. 이게 아니라 뭐다? 짜깁기. 뜯어진 데 이렇게 꿰매주는 거. 그거 짜깁기 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얘는 안 고쳐졌죠? 그럼 얘를 등록을 해야지. 그것이 어디냐면, 아까 파일에 가서, 옵션에 가서 언어 교정에 가가지고 여기 잘못된 글자 짜깁기를 짜깁기로 바꿔줘요라고 하는 걸또 등록할 수도 있어요. 여기다 바꿀 때 쓰는 거예요, 이런 거. 그리고 재밌는 거는 전화보, 전어, 전화기 모양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전화기 입력을 못 하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가로 열고 TL 이렇게. 그리고 한 칸을 띈다거나 엔터를 누르면 전화기로 바뀌어요. 그럼 여기다 이제 02에 1234 5678 이렇게 전화번호 입력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능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옵션은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데 내가 얘를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건 아니고 엑셀을 공부하다 보면 뭔가 불편한 점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가서 고칠 거예요. 이런 게 제일 앞페이지에 있어서 그냥 넘어가면 또 설명 안 한다고 그러실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예.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우리가 엑셀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했었어요. 엑셀을 실행하니까 이렇게 새 통합 문서 뭐 둘러보기 이런 말이 나왔었죠? 우리 책에도 그렇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얘를 누르면 되고 그런데 아까 시작하면 일로 나오면 편하거든. 아까 그 시작할 때 나온 화면을 안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니잖아. 거기 있는 거 누르면 바로 일로 뜨니까 안 나오게 하고 싶으시면 옵션에 가서 요렇게 하래. 예. 근데 또 나오게 하고 싶으면 또 요렇게 가서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엑셀 2013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엑셀이란 프로그램이 엑설런트에서 등장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얘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1.0 버전이 나와요. 1.0. 엑셀 처음에 개발했을 때. 엑셀이 처음 개발할 때부터 저는 사용을 했었어요. 지구상에 엑셀이라는 게 등장했을 때부터. 그러다가 이제 현재는 2019까지 나왔어요. 2019. 중간에
중간에 뭐 여러 개 있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2007, 2010, 2013, 2016, 그래서 현재 2019까지 온 거예요. 현재 2019까지 온 거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역사를 거쳐서 이렇게 온 거죠. 그렇죠? 예. 요 이전에는 또 2003, 2002, 2000, 또 1997, 1995, 뭐 이런 식으로 그 예전 것도 기억도 잘 안 나요. 하도 오래된 것들은. 요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연도, 연도. 그러니까 내년도가 2021년이 될 텐데, 내년에도 뭐가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이게 한 3년마다 바뀌잖아요. 그렇죠? 딱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럼 2022년도에 새로 나올 것 같아. 느낌이. 만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런데 이제 2007부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메뉴가 이렇게 위에서 클릭하면 옆으로 뭐가 착 펼쳐지죠. 그렇죠? 이렇게요. 요렇게 바뀐 걸 리본 메뉴라고 하는데 이 리본 메뉴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여기에서 2013 넘어가는 것서부터 화면 구조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2010하고 2013은 굉장히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커다란 변화보다는 잘잘한 변화가 일어나지고 뭔가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새로운 기능은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지만 몰라도 업무 처리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그래서 2013에는 뭐가 좀 새로운 기능이 생겼고, 뭐 즉각적으로 분석하는 기능이 생겼고, 뭐 차트 만드는 것도 좀 편해졌고, 모두 편해졌다라는 게 등장했다는 그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거는 22페이지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파일이란 글자가 있었죠. 근데 얘를 클릭하면 메뉴가 어떻게 됐어서 얘는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펼쳐졌죠. 근데 여기 홈이란 메뉴서부터 이 보기라는 메뉴까지는요 마우스를 클릭하면 메뉴가 이렇게 옆으로 펼쳐져요. 이거를 리본 메뉴다 그래요. 리본 메뉴. 예. 그래서 홈을 누르면 홈에 연관된 메뉴가 뜨고, 삽입을 누르면 삽입에 연관된 메뉴가 뜨고, 보기를 누르면 어떻게 볼 건지 또 보고 싶지 않은 거를 감출 때 쓴다든지 하는 그런 메뉴가 뜰 거예요. 한번 눌러 볼게요. 자, 보기 한번 눌러 보세요. 보기. 그러면 기본 보기 할 거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할 거냐,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할 거냐. 기본이 원래죠. 기본 값이 원래 거죠. 그렇죠? 기본 누르면 돌아오고. 눈금선을 볼 거냐, 머리끌을 볼 거냐, 수식 입력줄을 볼 거냐. 근데 다 보셔야 돼. 이 중에 눈금선은 어쩔 땐 안 볼 수도 있어요. 눈금선. 여기 좀 칸막이 그려져 있죠? 가로 세로가. 그런 것들이 생겨지는 걸 눈금선이라고 하는데, 눈금선이 있어야 옆에 있는 것도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건 프린터로 인쇄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화면에서만 보이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확대 축소 할 수도 있어요. 확대 축소 200%로 그러면 확 커져. 우리 이건 어떻게 했냐면 컨트롤 키 있죠? 키보드 왼쪽 밑에 컨트롤 키. 얘 누르고 휠을 위아래로 굴리면 이게 작아지고 커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다가 100% 누르면 원래 크기로 바뀌지. 지금 우리 모니터가 작아서 100%가 작게 보이는 거예요. 모니터가 요즘 나오는 모니터들처럼 좀 이렇게 뭐 이게 17인치인데 뭐 22인치, 24인치 이렇게 큰 모니터들이 있잖아요. 그걸 쓰면 글자와 메뉴가 크게 보여요. 여러분 댁에서는 잘 보일 거라. 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뭐 나누기라는 것도 있고 숨기기도 있는데 그냥 이대로 두고 사용해 볼 겁니다. 홈. 홈이라는 영어 단어가 뭐예요? 집이잖아요. 집. 근데 홈이라는 영어 단어에는요 첫 번째가 집이지만 두 번째 뜻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처음, 시작, 이런 뜻으로 써요. 그러니까 집, 가정이 처음이라는 얘기겠지. 그래서 이 홈을 누르면 맨 앞에 있는 메뉴로 나온다는 거예요. 앞.
그 다음에 우리 키보드에 보면 홈이란 키가 있잖아요. 엔터 오른쪽에 홈이라고 있잖아요. 홈이 어디 있는지 못 찾으면 큰일 나. 홈, 엔드, 인서트, 딜리트, 페이지 업, 다운 있잖아요. 여섯 개. 그, 저 보세요. 제가 여기 뒤를 눌렀어. 앞에가 아니라 뒤를 눌렀는데, 홈을 누르면 퐁 하고 앞으로 와요. 어디든지 간에 홈 누르면 앞으로 퐁 와. 예. 자, 그리고 홈이라는 메뉴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메뉴가 홈에 있어요. 그 다음에 삽입은 뭐냐면, 뭔가를 집어넣을 때, 이 안에다. 엑셀은요, 모눈종이처럼 생긴 종이에요. 그냥 종인데, 여기다 그림도 그려야 되고, 그림을 그려와야 될거 아닙니까? 도형, 동글뱅이 원, 이런 것도 가져와야 되잖아요. 네모도. 그럼 여기 보면, 그림도 있고요. 이렇게 그림이 없으면 뭐못 가져오겠지만 있으면 가져올 수 있겠죠. 도형 가보세요. 도형 삽입이라는 메뉴 가면 도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도형에 가보면 뭔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죠, 그렇죠? 예. 이런 도형 메뉴를 우리가 여기 가서 예를 들면 뭐 사각형이나 기본 도형이나 뭐 블록 화살표니 뭐 여러 가지 도형이 있는데 이런 도형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거든, 이렇게. 그럼 얘는 엑셀이라는 화면 위에 떠 있는 거거든요. 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뭘 집어넣어야 되니까 삽입이라는 메뉴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얘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져요. 삽입은 이제 그런 메뉴라. 근데 아직까지 우리 삽입에 들어오지 않고 홈에서 주로 할 거예요, 한동안은. 네. 자. 우리 교재 22페이지 보면 1번 빨간색으로 된 파일이 어디 있는지 찾으셨죠? 예. 얘를 다시 돌아오고 싶을 때는요, 왼쪽으로 빠꾸 가는 화살표 있잖아요. 이거 누르셔도 되고요. ESC키 눌러도 돼요. ESC키 누르면 돌아와요. 이렇게 갔다가 ESC키 누르면 돌아와요. 빠꾸 버튼 눌러도 돼요. 백 버튼. 이거 누르셔도 되고. 예. 우리 교재에 있는 빨간색 2번이 어디 있나 찾아보세요. 빨간색 2번.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돼 있죠.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어디 있어요? 맨 위에 있어요. 맨 위에.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첫 번째가 엑셀 아이콘 말고 플로피 디스크라고 하죠. 옛날에 우리. 디스켓. 이거 누르면 저장되는 거예요. 저장.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가 있죠? 내가 뭐를 작업을 했는데 잘못했어. 모르고 삭제한 거야. 모르고 삭제했어. 그럼 되돌려놔야 되잖아요. 그 되돌리는 기능들. 그런 것들이고요. 여기 화살표 있죠? 내려가는 화살표 있죠? 요거 눌러보시면 또 다른 메뉴를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쇄, 미리 보기 및 인쇄. 이것도 많이 사용하고요. 불러오기, 열기라는 메뉴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저장은 옆에 있었고, 필요한 거를 꺼내놓는 거야. 필요한 걸 꺼내놓는 거야. 내림차선, 오름차선이라는 거 있어요. 오름차선 정렬, 내림차선 정렬, 이런 것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쓰니까 안 꺼내놓지만, 필요하면 꺼내놓으면 돼요. 근데 너무 많이 꺼내놓으니까 지저분해졌네? 그럼 이거 말고는 없습니까? 아니야. 기타 명령 눌러보세요. 기타 명령. 기타 명령 누르시면 이 안에 모든 메뉴들이 있어요. 여기 많이 사용하는 명령 말고 리본 메뉴에 없는 명령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여기 눌러 보시면 리본 메뉴 없는 거. 리본 메뉴가 뭐예요? 위에 있는 기본 메뉴. 거기 없는 메뉴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렇게 이게 엑셀에 있는 메뉴들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런 메뉴들 중에서 내가 꺼내놓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잘 쓰는 거 있으면 꺼내놓고 쓰면 편하지. 쉽게 말해서 여러분 주방에 가면 기본적으로 뭐가 딱 있잖아요. 싱크대 있고, 가스레인지대 있고, 그렇죠. 주방 세제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음식할 때 보면 여러분 많이 꺼내놓는 거 있죠. 간장, 고춧가루, 뭐 후추, 뭐 깨, 소금, 설탕 이런 기본 양념들 많이 쓰시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위에 있는 거. 자주 쓰는 거.
그런데 오늘따라 춘장을 많이 쓸것 같아. 그럼 춘장을 꺼내놓고 쓰면 되잖아. 그 여기에서 필요한 거 있으면 꺼내놓고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원래대로 돌리려면 원래대로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여기 아까 이렇게 빠른 실행 도구 내려가면 기타 명령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뭔가를 이렇게 선택하고 오른쪽으로 추가 그러면 생겨요. 이렇게. 왼쪽에 있는 거 뭔가 선택하고 추가 누르면 딱 생기거든? 이렇게 확인 누르면 위에 뭐가 쫙 펼쳐져요. 내가 자주 쓰는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야. 그러다가 얘가 지저분하면 기타 명령 눌러서 원래대로 그러면 돼, 원래대로. 예, 모든 사용자 지정 다시 설정 이렇게 눌러주면 기본적으로 쓰는 게 아까 세개 있었잖아요, 세 개. 요거만 딱 생기고 다 사라져 또. 뒤에 가면 또 배워요, 이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예. 그 다음에 3번 탭이 뭐예요, 탭? 탭이 뭐냐고. 홈 탭, 삽입 탭, 페이지 레이아웃 탭, 이런 거 있죠? 소식 탭, 데이터 탭, 검토 탭, 보기 탭, 이걸 탭이라 그래. 본래 탭이라는 말은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항목이 쭉 나열되어 있는 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좌우로 메뉴가 펼쳐져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아까 삽입 눌렀더니 도형도 가져올 수 있고 이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옆으로 매달려 있는 메뉴 구조를 탭 구조라 그래요.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이 책에서는 또그 말을 써놨네. 그러면 아까 우리 삽입을 눌렀을 때 삽입에 관련된 메뉴가 열렸었죠? 그거를 리본 메뉴라고 한다고. 아까 삽입 누르니까 뭐 떴고, 수식 눌러 뭐가 뜨고, 보기 눌러 뭐가 뜨잖아요. 그렇죠? 이걸 리본 메뉴라고 한다. 특별히 어려운 거는 아닌데, 뭐 도움말 단추도 있어요. 저 오른쪽으로 가면 물음표가 있거든? 근데 도움말 눌러도 헷갈려. 이 도움말 눌러도 헷갈려. 초보자들은요, 도움말이 펼쳐지는 것조차도 헷갈려요. 어느 정도인지 할줄 알면, 여기 있는 걸 이용해서 뭔가 궁금할 때 물어보면 되는데, 생판 초보자라 이거를 누를 줄을 모르지. 그렇죠. 어느 정도 알아야. 그렇지? 예. 그 다음에, 뭐, 이름 상자가 어딨나 보세요. 이름 상자. 이름 상자가 어딨냐면, 우리가 마우스로 이 안에를 클릭하잖아요. 클릭. 클릭을 하면, 내가 어디를 클릭했다고 뜨는 데가 있어요, 위에. 거기가 이름 상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F의 10번째 거 선택해보세요. 이렇게 클릭하면 되죠? F 10번째. F의 1000번째. F의 1000번, 1000번째. 좀 발음도 안 된다. 어떻게 갈 거예요? 이렇게 가서 내려가면 10000번째도 있겠지. 어느 세월에 거기가 여기다 쓰는 거야. F의 1000번째. 그럼 1000번째로 가. F의 10000번째. 그럼 F의 10000번째라고 쓰면 10000번째로 간다고. 이름 상자에다가 클릭하고 쓰면은 알아서 찾아가요. 이름 상자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 이름 상자가 뭐라고 하는 거. 그다음 이름 상자 옆에 뭐가 있나 보세요. 이름 상자 옆에 수식 입력줄이라고 있어요. 여기 FX라고 적혀 있는 여기 비어 있는 줄이 있죠. 위에. 여기 수식 입력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 상자에다가 별표 표시해 놓으시고 수식 입력줄에도 별표 표시해 놓으세요. 얘들은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A, B, C, D 이런 영문자 보이시죠? 이거를 칸이잖아, 칸. 칸. 줄이 아니라 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파워포인트나 엑셀에서는 칸이라고, 줄칸이라고 얘기 안 하고, 열. 줄은 행. 이렇게 표현해요. 줄칸은 우리말이고, 행열은 한자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아래 한글에서는 가급적이면 우리말을 쓰려고 그래. 몇 쪽?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몇 페이지라고 얘기하겠지. 영어로 쓴다든지.
그래서 A, B, C, D 하는 거를 우리는 열 문자, 열 머리글. A, B, C, D. A는 첫 번째고, B는 두 번째고, C는 세 번째고, 그렇죠? 그 다음에 1, 2, 3, 4 줄번호 있었죠, 줄번호. 이거를 행, 머리글. 그래서 여기 만 번째를 클릭하면, 만이라는 숫자를 클릭하면 이줄 전체가 다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몇 칸이 될까? 우리가 표 공부했었잖아요, 한글 문서할 때요. 표 공부할 때 우리 어떻게 했었어요? 몇 줄인지 몇 칸인지 우리가 지정했었죠. 근데 엑셀은요, 지정을 안 하고 그냥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과연 몇 칸일까, 얘가? 자, 옆으로 가면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갈거 아닙니까? 오른쪽 화살표 눌러보세요, 오른쪽. 오른쪽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 오는 걸 누르시는 거, 오른쪽 방향키. 왜 백스페이스 눌러요? 방향키 여기 있잖아요. 여섯, 네 개, 네 개, 네 개. 동서남북. 동서남북 방향키. 오른쪽 눌러보세요. 오른쪽으로 가잖아. 방향키, 방향키. 방향키 아직 못 찾으신 분? 맞아요, 선생님, 맞아요. 이게 방향키죠, 이거요. 동서남북. 자, 이거를 누르면 옆으로 가죠? 어디까지 갈까? 한참 가죠? 16,384개 있어요, 칸이. 16,300, 안 적어도 돼. 책에 있어요, 그건.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쪽 화살표 눌러보세요. 어디까지 가나. 얘가 끝이야. XFD라고 돼 있는 데가, 자, A, B, C, D에서 Z가 26번째고, Z 다음에는 AA, 27번째고, 그렇죠? 그러니까 26진법으로 가는 거야, 26진법. 그 다음에 이제 A 다음에 AZ가 되면 쉬운 두 번째, 그 다음에 BA 가면 쉬운 세 번째, 이렇게 가겠죠. XFD는 16,384번째라고. 하나 메모해 드릴게요. 칸이 몇 개라고요? 16,384번째. 이진법으로 나가는 건데, 하여튼 이렇게 되고. 그럼 줄은 얼마나 될까, 줄. 어떻게 하면 빨리 내려갈까? 뭐 하고? 그렇죠. 컨트롤하고 내려가 보세요. 어디까지 내려갔나? 1048576이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야. 우리 한글 문서 만들 때는 줄이 뭐 다섯 줄, 칸은 세 칸, 뭐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얘는 그게 아니라니까 백만 줄, 16,000 칸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종이가 기본이 한 장이지, 현재. 밑에 내려가시면 더하기 표시 있죠? 시트 1 옆에 더하기 표시 있잖아요. 누르면 종이가 하나 더 생겨. 그런 종이가. 그래서 몇 장까지 만들 수 있느냐? 255. 255매까지 종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큰 종이. 큰 종이. 여기다 데이터를 꽉 채우고 프린터로 인쇄하면 몇 장이 나올까? 이 안에다 데이터를 꽉 채워놓고,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여기다 데이터 하나 들어갔고요. 여기 제일 끝에 여기다 글자 하나 넣었어요. 중간은 생략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저 끝에까지 왼쪽 모서리에서 오른쪽 모서리까지 데이터가 하나만 넣은 거야.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데이터는 생략을 못하고 다 인쇄를 하거든요. 자, 프린터로 인쇄하면, 여기 뭐 보이죠, 여기? 다른 거는 없지만 얘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두 번째, 세 번째 하다가 마지막 종이까지는 갈수 있겠죠. 근데 세상에 4,994만 2,528장 나온대. 프린터로 인쇄하면 약 5천만 장 나온다고. 5천만 장이면 A4 용지가 한 박스에 2,500장인데. 그러면 두 박스면 5천 장이죠. 그렇죠?
그럼 A4 용지가 몇 박스가 필요한 거야? 계산도 안 돼. 어마어마한 양을 인쇄하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예. 근데 이제 끝에 거를 지웠어. 제가 끝에 거 지웠더니 글자는 이제 제일 앞에만 하나 있으니까 달랑 한 장만 있으면 되네요 라고 써 있네. 밑에 한 장. 한 장만 있으면 되네요 라고 써 있는 거죠. 끝에 걸 지웠으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이가, 아니 그렇게 많은 공간을 작업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100만 줄이잖아요. 한 칸이. 그럼 여기다 양천구 사람 다 적어도 되겠는데? 양천구 사람이 몇 명인데요? 양천구가 약 50만 명. 우리나라 지자체가, 서울에 있는 지자체가 25개잖아요. 자치구가. 25개가 있는데 약 50만 명이야. 그래서 1000만 명이라고 보면 돼요. 서울시 인구를. 그러면 이제 강서구, 뭐 마포구 적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밑에다가 그 사람들에 관한 내 이름을 다 적을 수가 있지. 그럼 몇 개 구를 집어넣을 수 있다? 16,000개 구를 입력할 수 있다. 그럼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집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딜 보시냐면은 아까 시트 1번이었었는데 시트 2번을 만들었었죠. 그렇죠? 네. 여기를 왼쪽 오른쪽으로 펼쳐졌죠? 네. 여기를 시트 탭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저 위에는 메뉴 탭, 홈 탭, 삽입 탭, 이 메뉴 탭이고 아래는 시트 이름이 왼쪽 오른쪽으로 펼쳐지잖아요. 여기는 시트 탭 그러고 부르는 거지. 예. 자,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쭉 지나갈 겁니다. 지나갈 거예요. 제가 데이터를 한번 입력해 볼 건데요.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 써보세요. 제가 크게 보여드릴 테니까. 예. 제가 한 줄 띄웠어요. 한 칸 띄웠어요. 여기는 그냥 엔터 치면 아래로 내려가요. 자, 이 숫자 있잖아요. 이 숫자. 자, 여기다가 이렇게 블럭을 잡아보세요. 이렇게 블럭을 잡아보세요. 블럭을 잡을 때는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각선으로 가면 돼요. 대각선으로 가면 돼요. 예, 이렇게 가면 되죠.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옆으로 밑으로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100이라고 써보세요. 엔터를 치면 또 100으로 가요. 이렇게 또 쓰면 돼. 엔터 치고 잘 쓰면 돼. 이렇게. 제가 빨리 쓰는 바람에 한꺼번에 입력한 것처럼 보인 건 아니고요. 100이라고 쓰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하트 들어가요. 자, 사랑해요. 이렇게 컨트롤 엔터 치면 이렇게 똑같이 들어간다고. 숫자를 썼죠? 왼쪽에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손으로 엔터 누르면 똑같은 값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쓸 일은 많이는 안 해요. 점수가 어떻게 다 똑같이 100점일 수는 없겠지. 그렇지. 근데 예를 들어서 영업부, 그럼 영업부가 쭉 있을 수도 있고 관리팀, 관리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한꺼번에 입력할 수도 있겠지. 예. 자, 이 합계도 계산해야죠. 이렇게 합계. 합계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이름하고 국어 사이에다가 요 사이에다가 생년월일 넣고 싶어요. 생년월일. 생년월일 어떻게 넣냐면은요. T. A, B, C, D 있잖아요. D. 얘가 국어잖아요. 그렇죠? 얘 왼쪽에 넣어야 되거든요. 우리 한글은 오른쪽에 넣어라, 왼쪽에 넣어라 이게 가능한데 엑셀은 무조건 왼쪽에 들어가요. 자, T에다 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삽입 그러면 왼쪽에 들어가요. 이게 생긴다. 왼쪽에 생긴다고. 근데 조금 전에 뭐라고 떴었는데? 제가 삽입 눌렀더니 뭐 이 대용량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그냥 두 번 다시 대꾸하지 말고 해라 라고 확인 누르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생년월일 쓸 거예요. 생년월일. 자, 생년월일인데 홍길동 씨는요. 1999년 12월 31일이래요. 선생님 방금 뒤에서 브로키 깔아진 상태에서. 자, 보세요. 이렇게 했잖아. 뒤에다 오른쪽 누르고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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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오른쪽 누르고 삽입. 그러면 한 칸이 삽입이 됐죠? 네. 예. 자, 홍길동 씨 생년월일은요. 1999년 12월 31일이래요. 우리 날짜 쓸 때 어떻게 써요? 년, 월일을 써야 되는데 년월일 구분해서 써야죠. 예를 들어 1999 72 31 이렇게 쓰면 8자리 숫자가 되잖아요. 이건 숫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1999년 12월 31일이라고 빼기 빼기를 넣어서 날짜를 써요. 그럼 알아서 얘가 넓어져요. 너비가 조금. 일지매 씨는 2000년 1월 1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쓸 거예요. 2000년 1월 1일. 이렇게 써, 날짜는 이렇게 쓰기도 하죠. 날짜를 저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슬래시로. 그래도 날짜로 인식을 해요. 네. 이순신 씨는 생년월일이 1995년 5월 5일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95 빼기 5 빼기 5. 1995라고 안 쓰고 그냥 95. 95년생. 너 몇 년생이냐? 그러면 너 95년생이다. 왜? 나 70년 개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앞에 1900을 빼고 요것만 써도 탁 나와. 이렇게 어디까지? 1999년까지는. 근데 을지문덕 씨는 2001년 2002년 2월 2일 생이래. 그럼 2 빼기 2 빼기 2. 나 2년생이다. 이거 2년생. 그럼 1902년이 아니라 2002년생이 돼요. 잘 모르시면 어떻게 쓴다? 2002 빼기 02 빼기 02 이렇게 쓰는 건데 그냥 2 빼기 2 빼기 2라고 쓰면 되더라 이게. 자, 1105 신입생이 한 사람 들어왔어요. 연계 소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당신의 생년월일 입력하십시오 그랬더니 얘가 6월 25일 생이래. 그래서 625를 썼어. 이렇게 이렇게 썼어. 그랬더니 모양새가 달라졌어요. 6월 25일은 맞는데 저 위에 있는 애랑 구조가 다르잖아요. 그럼 몇 년생이야 얘는? 6월 25일인데 연도를 입력 안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연도가 들어가 자동으로. 지금 연도. 그리고 여기 수식 입력 줄이라는 데 있죠? 여기 위가 수식 입력 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거.
자, 여기 지금 6월 25일이라고 입력을 했는데 그냥 0, 6월 한 칸 떼고 25일이라고 쓴 건지 글자로 쓴 건지 날짜처럼 쓴 건지 모르잖아요. 요 위에를 보면 알아. 아, 날짜로 썼는데 연도는 생략하고 월일만 보이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잘못 입력했죠. 연도를 생략하고 입력했잖아. 이 사람이 2020년 6월 25일이 아니잖아, 연계소문이. 만약에 1995년 아니 1950년 6월 25일이야. 1950년. 그럼 1950 또는 그냥 50 빼기 625 이렇게 쓰면 1950년 6월 25일이라고 되겠죠. 엔터를 탁 치면 엔터를 쳤잖아, 이렇게요. 아까랑 똑같이 나와. 근데 다른 건 있죠? 뭐가 달라? 연도는 바뀌었어. 연도는 바뀌었다고. 근데 얘는 속에 숨어있는 날짜고요. 겉에는 이거로 보거든, 이거로. 그 얘가 얘처럼 보이면 좋을 텐데. 그렇죠. 자, 여기 날짜 클릭해보세요. 위에 날짜. 얘네들 클릭해보시고 여기 있는 6월 25일 클릭해보세요. 어디가 바뀌나. 자, 여기 보세요. 어디가 바뀌죠? 수식 입력. 얘는 날짜라고 나오고 위에 표시 형식이 날짜로 나오고 얘는 사용자 지정이라고 나온 거예요. 우리는 얘를 클릭하느라고 여기만 봤는데 컴퓨터를 잘 하려면은요 내 눈이 바빠야 돼요. 여기저기를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 6월 25일을 클릭해 놓고 보니까 사용자 지정이 아니라 얘도 날짜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거 요거요. 그럼 여기 사용자 지정 화살표 눌러서 날짜로 돼 있는 애가 있어. 근데 날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 있다. 여기 요거 요거. 얘는 요일까지 나오는 날짜니까 아닌 것 같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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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한 날짜 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우리 한글은요, 한글 문서 공부할 때는 기억이라고 입력하면 기억 딱 찍히는 거고 A라고 입력하면 A라고 나오는 거예요. 100이라고 쓰면 100이란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엑셀은요 100이라고 썼는데 그 100이 시간을 말하는 100인지 날짜를 말하는 100인지 숫자를 말하는 100인지 글자 100인지 내가 따져야 돼요. 그래서 엑셀이 조금은 어려워요. 한글 문서나 파워포인트는 그냥 키보드로 쓰면 그게 끝인데 엑셀은 겉에 보이는 애가 따로 있고 아까처럼 겉에 보이는 애가 따로 있고 속에 보이는 애가 따로 있단 말이야. 아까 입력은 이렇게 안 했지만 겉에 보이는 얘지만 얘를 더블 클릭해 보면요 이렇게 속뜻은 있어. 속에는 근데 겉으로 표현을 못하고 있는 애였지. 그래서 얘를 뭐로 바꿨다 아까? 날짜, 간단한 날짜로 바꾸니까 겉과 속이 같은 형태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예. 요렇게 날짜를, 근데 날짜도 오른쪽으로 간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날짜도 오른쪽이잖아, 오른쪽. 숫자도 오른쪽. 시간도 오른쪽이에요, 시간도. 예. 그래서, 우리 책에 29쪽 보세요. 우리가 엑셀에다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글자냐? 글자, 글자. 숫자냐? 근데 글자에는요, 일반 키보드로 쓴 영어, 한글, 한자, 또 특수기호들 있잖아, 특수기호들. 전화기 모양 이런 거 있죠? 이걸 우리는 다 뭐라고 부른다? 텍스트 그래, 텍스트. 그런데 이거는 뭘까? 자, 여기 보세요. 여기다 제가 1학년이라고 썼어, 1학년. 1학년이라고 썼다고. 그 엔터를 딱 누르면, 얘네 글자예요, 숫자예요? 혼합해야죠. 혼합이, 혼합이잖아요. 근데 엔터를 탁 치니까 왼쪽에 가 있죠? 얜 글자네. 얜 글자잖아. 어, 글자. 얘가 알아서 오른쪽으로 탁 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오른쪽 누르는 거 말고, 이거 누르는 거 말고. 지가 알아서 오른쪽으로 탁 가면,
얘는 숫자란 뜻이야. 자, 텍스트. 텍스트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죠? 텍스트? 그냥 여기서 말하는 한글, 그 다음에 한자, 영어, 이런 거. 기호, 기호. 그 다음에 이제 혼용. 이거 다 글자예요. 글자라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가 따로 있죠, 숫자. 그 다음에 날짜가 있고요. 시간도 있어요, 시간.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눠요. 글자냐, 숫자냐. 그러니까 숫자, 날짜, 시간은 오른쪽에 나왔다. 얘는 특징이 뭐냐? 얘네들은 계산이 가능하다. 숫자도 계산할 수 있죠? 날짜도 계산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태어난 지 며칠이 됐는지 몇 개월이 됐는지 계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빌려간 날짜, 반납한 날짜 빼면 대여 기간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계산할 수 있어요. 시간도 더할 수 있고 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글자는 계산이 안 되죠. 1학년하고 5학년을 더하라 그러면 어떻게 더해? 아, 우리는 더한다 그러니까 아, 6학년이라고 더하지만 컴퓨터는 못 더해요. 어떻게 글자를 더해? 홍길동하고 일지매를 더하면 뭐가 돼? 뭐 갑돌이가 나와? 갑순이가 나와?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약간 다르다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글자 넣는 건 어려운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냥 글자는 쓰면 돼요. 글자는 쓰면 돼. 키보드로 그냥 두들기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왜 첫 번째 줄에 입력을 안 하고 두 번째 줄에 입력을 했을까? 그리고 첫 번째도 안 쓰고 두 번째 칸에 썼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아깝잖아. 아깝잖아. 그러면 A하고 B 경계선 보이세요? 사이? 여기 말고, 이 동네 말고, 요 사이 경계선. 여기를 말해, 여기. 여기다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변하거든요. 이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여보세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여보세요. 이렇게 늘리면 아깝지. 프린터로 인쇄하면 이 빈칸이 나오니까 아깝지. 그러니까 얘를 바짝 줄이면 되지. A가 보일랑 말랑. 그럼 뭐 그냥 A부터 쓰면 되지. 왜 B에다 쓰고 나서 A를 조절할까 이거예요. 그렇죠. 여기다 테두리선을 그린다고. 테두리선. 우리 표 그리는 거 기억나시죠? 한글 문서에서. 한글 문서는요. 여백이라는 게 있지. 여백. 여백이 있잖아요. 여백이 있어서 이렇게 프린터에 화면에다가 이렇게 표를 그리면 왼쪽이나 위쪽이 다 보여요. 엑셀도 여백은 있는데 화면에서는 안 나와요. 인쇄할 때 나와, 여백이. 그래서 얘를 표를 제가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표를 그리면 여기 선 보이세요? 선 보이시죠? 그렇죠? 근데 얘가 A부터 입력하면 왼쪽이 안 보여. A 왼쪽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요. 여기 A 왼쪽이 여기. 얘 왼쪽에 보여요, 선이? 검은 선인지 빨간 선인지 굵은 선인지 얇은 선인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B부터 입력하는 거야, B부터. 그럼 여기 보이잖아요, 선이. 이렇게 보이죠? 이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가 아깝잖아, 공백이. 그래서 얘를 줄여요, 보통.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요. 실무적인 책자에는 다 이렇게 나와요, B부터.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여기다 테두리선을 그리거나 그러면 요 위에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줄에다 안 하고 두 번째 줄에 한다. 근데 요 얘는 이렇게 줄이지 않아요, 보통. 줄여도 되고. A만 좀 줄여서 쓰는 그렇게 습관을 가지셔도 되고. 근데 이 제목이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여기 중간에 딱 와야 되잖아. 어디? 이만큼? 여기? 이 글자가 여기 와야 되잖아요. 여기. 그러면 얘를 블럭 잡아보세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쭉 블럭을 잡아보세요. 그럼 이 사이에 오면 되잖아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딱 가운데로 와. 다시 누르면 돌아가. 자, 병합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로 합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래 한글에서는 얘를 원래대로 돌려라 그러면 원래대로 못 돌려요. 얘를 다시 쪼개야 돼, 칸을. 근데 엑셀에서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다시 누르면 원위치가 돼서 다시 다 쪼개져요. 다 쪼개져.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그러니까 모르고 내가 이만큼 블럭을 잡은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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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그럼 다시 눌러. 그 다시 블럭을 다시 설정해서, 요렇게 했단 말이야.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아, 덜 왔네. 그러면 다시 블럭 잡아. 이렇게. 얘들까지. 그래서 다시 눌렀다가, 다시 누르면 딱 그만해져요. 엑셀은요, 클릭하면 원위치가 되고, 다시 클릭하면 해결이 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보세요. 얘네들, 얘네들. 얘네들 있잖아요. 이렇게. 가운데 맞춤 눌러보세요. 가운데 맞춤. 가운데 됐어요? 가운데, 가운데. 왼쪽, 오른쪽, 가운데. 가운데 왔어요? 근데 다시 가운데 눌러보세요. 어떻게 되나? 한글에서는요, 다시 가운데 누르면 계속 가운데 있는데, 엑셀은 가운데를 다시 누르면은요, 안 가운데. 왼쪽에 있던 애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에 있던 애 오른쪽으로 알아서 가. 얘네들을 다 몰아서, 오른쪽 그럼 다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 그럼 왼쪽으로 가고, 근데 왼쪽을 다시 누르면, 왼쪽에 있던 애는 가만히 있지만, 오른쪽에 있던 애는 달아서, 원래대로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그게 약간 달라요. 그래서 가운데 정렬을 해놓고 다시 누르면, 오, 얘네는 숫자. 얘네는 숫자. 얘들도 숫자처럼 보이는 날짜. 그렇죠? 요 위에 날짜라고 써 있으니까. 숫자는 클릭하면 여기 일반이라고 떠요, 일반. 일반이라고 떠요. 글자를 누르거나 숫자를 누르게 되면 일반인데, 이것도 이것도 우리 천 단위마다 구분기어 찍는 거 있었죠? 한글에서 표를 만들었는데 계산을 하면 숫자가 999 넘어가면 1000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1,000 하고 찍히잖아요. 얘는 버튼만 누르면 돼. 자, 국어가 만약에 1500점이야. 이렇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놓고요. 요 쉼표만 찍어주면 돼. 쉼표. 쉼표를 찍어주면 이게 블럭을 잡아서 쉼표를 찍어주면 아직 999가 안 넘어갔으니까 컴마가 안 찍히지만 숫자가 넘어가면 이게 찍히지. 그런 것들이 약간 다르다 하는 거. 예. 날짜를 써야 되는데 아까 뭐 5월 5일이라고 이렇게 쓰면 연도는 생략되고 월일만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이제 다시 입력하시려고 이렇게 쓰시더라고. 05월 빼기 05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왼쪽에 가 있죠. 왼쪽에. 얘는 왼쪽에 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 글자야. 날짜가 아니라. 그럼 요거를 이렇게 이제 뺐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얘도 날짜죠. 얘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얘는 날짜예요. 왜? 키보드로 다 썼으니까. 이거를 달리를 썼잖아 우리가.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냥 5 빼기 6 뭐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그럼 몇 월, 며칠 이런 글자들은 알아서 자기가 나오게끔 해준 거예요, 엑셀에서. 그럼 이것도요, 이것도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세한 날짜로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 마우스를 갖다 대면 여기 뭐라고 뜨죠? 2020년 5월 5일 화요일이라고 뜨는데 얘는 안 나타나잖아. 샵이라고 뜨죠, 샵. 샵이 뭐냐면 자릿수가 부족해요. 이불을 확 덮었더니 발이 삐죽 나온 거야. 이불이 작은 거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 경계선 있죠, 경계선. 얘 오른쪽에 있는 경계선이에요. 얘 왼쪽이 아니라 요 오른쪽에 있는 경계선 D하고 E 사이를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이렇게 벌어져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넓어졌어. 너무 넓잖아, 이거는 또. 그럼 또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모인다고 이렇게. 근데 얘는 잘못 입력한 거죠? 아니, 이렇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지. 얘들처럼 보여주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날짜를 간단한 날짜로 바꿔주면 이렇게 돌아오겠죠. 그렇죠? 그랬더니 아직까지 공간이 이제 너무 넓으니까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흉 하고 모여요. 그럼 얘들도 보세요. 얘, 얘.
공간이 남지 않아요? 그렇다고 얘를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너무 바짝 붙어 보이잖아. 그래서 여기는 그냥 그만 두는 거고, 그대로 두는 거고. 이제 하다 보면 얘를 줄여야 될 때도 있어요. 더 넓혀야 될 때도 있고, 이렇게. 이제 그거는 또 그때그때 공부를 할 거고요. 예. 자, 여기에 이제 뭐를 또 입력할 거냐면은요. 그, 여기다 합계 옆에다가 비고라고 써볼게요. 비고. 요 옆에다가 뭐를 좀 쓸라 그래요? 이렇게. 여기다가 뭐를 좀 쓸 건데. 어, 여기는 테두리선이 없죠? 테두리선은요, 먼저 블럭을 잡고, 블럭을 잡고, 요 가가가 옆에 보면 테두리선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테두리, 모든 테두리 누르시면 선이 쫙 가요. 비고란에 가세요. 비고란. 비고란에 가서요. 뭐를 입력해 볼 건데 여기는 우리 그때 한글 문서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입력이라는 메뉴 가서 문자표를 클릭했었어요. 문자표 점점점 기억나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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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드릴게요. 한글 문서를 만들 때는 여기다가 글자를 크게 놓고 보여드리면 입력 메뉴 가서 문자표 점점점 눌러가지고 여기서 이런 거 찾아가지고 입력했잖아요. 이렇게 입력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기억나시죠? 예. 네. 네. 이런 걸 입력했다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두 가지예요. 삽입이란 메뉴, 입력이 아니라 대신 삽입이야. 여기는 입력이 아니라 삽입이란 메뉴를 쓰고요. 삽입에 가보시면 저 끝자락에 기호라고 있어요. 기호. 근데 기호 같지가 않고 이상한 것 같아. 여기 보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본어도 나오고 히라가나 가타카나 이런 것도 나오고 우리말도 나오고 이런 단위들도 나오고 단위 이런 것도 나오고 뭐가 있어요. 또 여기 화살표 눌러보면은 저 위에 뭐 도형기호 그러면 도형기호도 있어요. 전화기 모양도 있고 별표도 있고 이렇게 입력하면 들어와요. 예, 목욕탕이죠. 그렇죠? 손가락 표시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거 집어넣으면 돼요. 얘를 더블 클릭해도 들어가고요. 더블 클릭해도 들어가고 여기 있는 걸 선택하고 삽입 눌러도 안에 들어가요. 이렇게 집어넣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요거보다 요거 말고 다른 방법을 쓰기도 해요. 자, 입력이라는 메뉴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여러 가지 기호가 보이는데 요 위에서 뭘 찾아보면 이제 화살표를 찾을 거냐 아니면 여기에서 도형 기호를 선택할 거냐 이렇게 고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고르면 여기에 그거에 해당하는 이런 모양들이 나와요. 그래서 전화기 모양이라든지 뭐 이런 손가락 표시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메뉴죠. 이건 이렇게. 그래서 삽입 누르면 이리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많이 쓰는 방법은 제가 메모를 해드릴게요. 우리말 자음. 우리말 자음이 뭐뭐 있죠? 자음. 자음과 모음이 있죠. 기역에서부터 히읗.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아, 쌍지읒은 안 돼. 우리말 자음 중에서 우리말 자음을 입력했어요. 1번. 우리말 자음을 입력한다. 두 번째, 한자키를 누른다. 세 번째, 탭키. 키보드 왼쪽에 탭키 있죠? 탭키를 누른다. 네 번째, 원하는 기호를 클릭한다. 이게 뭐 하는 거라고요, 순서가? 이게 뭐라고?
키보드 없는 특수기호, 특수기호를 입력하는 방법인데요. 아래 한글에서는 안 돼요. 아래 한글 2000 윗버전. 저 올라가면 되더라고, 이게. 예. 근데 이제 아래 한글 말고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 할 것 없이 다. 이건 다 돼요. 카톡 할 때도, 컴퓨터에서 카톡 할 때도 이것도 다 돼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쌍지읒은 안 돼. 걔만 안 되는 거예요. 예, 나머지는 우리말 자음이 19개가 있는데, 기억에서 히읗까지 14개 하고, 쌍자음, 복자음이라는 게 5개가 있잖아요. 근데 쌍지읒은 안 되더라고. 안 되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앞에까지 쌍시옷까지 다 해결이 돼서 쌍지읒은 뺐는지 몰라도 안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억. 눌렀죠? 한자키 누르고, 탭키 누른다. 그럼 펼쳐져, 이렇게. 다시, 니은. 한자키 누른다. 탭키 누른다. 펼쳐지죠? 디귿. 한자키 누른다. 탭키 누른다. 펼쳐지죠? 이런 거요? 리을. 한자키 누른다. 탭키 누른다. 펼쳐지죠? 골라 쓰면 되고. 골라 쓰면 되고. 미음. 미음. 미음을 제일 많이 써요. 한자키 누른다. 탭키 누른다. 이응. 한자키 누른다. 탭키 누른다. 동글뱅이 숫자. 이런 거. 자, 순서. 순서. 어떻게 한다고요? 미음 눌렀다 띄고, 미음 누른다. 한자키 누른다. 탭키 누른다. 펼쳐지죠? 고른다. 왼손으로 누르는 거, 왼손으로. 왼손으로 키보드가 자음이 왼쪽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읒. 그 다음에 한자키 누른다. 탭키 누른다. 그럼 로마 숫자 같은 거. 로마 숫자 같은 거. 비읍. 한자키 누른다. 탭키 누른다. 괴선 문자. 쌍비읍. 한자키 누른다. 탭키 누른다. 일본어. 키읔 누른다. 한자키 누른다. 탭키 누른다. 우리말. 우리말 옛날 이런 것들. 히읗. 한자키 누른다. 탭키 누른다. 그리스어. 헬라어 이런 거. 그리스어 같은 거.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오메가 이런 기호들, 뭐 이런 거. 우리말 자음 중에 하나를 누른다, 한자키를 누른다, 탭키를 누른다, 그리고 마우스로 원하는 것을 클릭한다. 대략 아시겠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미음자에 많이 있어요. 기호들, 전화기 모양, 하트 모양 이런 거는 미음에 있고요. 리을에는 단위, 몇 킬로, 몇 제곱킬로미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단위들이 있고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우리 책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삽입에 가서 기호에 가서 이 기호에 있는 거를 찾아가지고 여기에서 골라서 사용을 했다. 그러니까는 아까 미음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눌렀는데 이런 목욕탕 기호들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찾아야지 뭐. 다 있는 건 아니니까. 기억, 니은에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없으면 또 다른 데를 찾아봐야지. 복잡해요. 그런데 막 이상한 기호를 집어넣으면 헷갈리잖아. 화살표 같은 거, 손가락 표시 같은 거 많이 쓰거든요. 이런 거. 이런 거는 미음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고 탭키 누르고 클릭하면 딱 나오니까 편하지. 그렇게. 예. 자, 그 다음. 아까 생년월일을 넣었는데, 날짜는 넣었죠. 그렇죠. 시간은 이렇게 넣어요. 시간은요, 옆에다 따로 칸 안 만들고 제가 여기다 넣는 거 연습해 볼게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시, 분, 초로 돼 있잖아요. 자, 시. 시가 있고, 뭐야. 시간이 있고, 분이 있고, 초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사이를 콜론을 쓰는 거, 콜론. 콜론 뭔지 아시죠? 점점. 예를 쓰시면 되는데, 초는 안 써도 돼요.
여기서 초는 생략이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 그럼 초는 생략이 됐으니까 몇 초라는 거야? 0초로 들어가야 알아서. 그러니까 보세요. 11시 25분 35초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11시 25분 35초를 시분초를 콜론으로 쓰니까 콜론으로 이렇게 11시 25분 이건 글자야 글자 이건 글자 그런데 엑셀이요 제가 11시 25분을 썼잖아요 그랬더니 시간으로 인정을 해요 주의사항 있어요 11시 25분을 붙였으면 어떻게 될까? 글자야 근데 요 사이를 띄니까 시간으로 인정을 해줘 근데 초를 안 넣었잖아요 초 요 위에 뭐라고 돼 있어 요 위에 00초로 돼 있네 생략하면 초가 0초가 돼요 초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 그럼 얘랑 모양새가 다르잖아요 자 얘가 보기 좋아요 아랫게 보기 좋아 보기 좋은 건 자기 나름이지 그럼 이렇게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저렇게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여기 보면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는데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어요 둘 다 사용자 지정으로 돼 있어 여기 그래서 얘들을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시간으로 바꾸면 이렇게 오전? 오후? 이렇게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오전 오후라는 말 안 나오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이제 또 배워요 표기법이라 그래 표기법 네. 표기법인데 이건 또 배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튼 입력을 잘해야죠 입력을 잘못하면 시간이 아니라 글자로 입력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자 지금 시간 입력하고 싶어 지금 시간 지금 날짜 지금 날짜 컨트롤 세미콜론 컨트롤 세미콜론 엔터 왼쪽에 있잖아요 세미콜론 요게 세미콜론 요거 얘는 콜론이고 점점은 콜론이고 점 콤마는 세미콜론이고 그러니까 컨트롤 책에 있습니다 32쪽에 보면 나와 있죠 컨트롤 키 누르고 세미콜론 컨트롤하고 세미콜론이 현재 시간이고 날짜고요 컨트롤 쉬프트하고 세미콜론 컨트롤 콜론이죠 그럼 지금 시간이 딱 들어가요 요거 컨트롤 세미콜론은 날짜 컨트롤 콜론은 지금 시간 자동으로 착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시간을 날짜를 우린 날짜가 빼기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말로 몇 년 몇 월 며칠 하고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표기법은 따로 배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도 AM, PM으로 나오지 말고 오전, 오후 이렇게 나오게 할 수도 있고 그냥 24시각제로 13시 뭐 이렇게 나오게 할 수도 있고 13시 50분이면 오후 1시 50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전, 오후라고 표기할 거냐? 아니면 24시각제로 표기할 거냐? 공공문서에서는 24시각제로 써요. 오전, 오후란 말을 안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차표라든지 비행기표 가보면은 오전 오후라고 안 돼 있고 13시, 15시, 09시 이렇게 돼 있어요. 24시각제로. 32쪽 하단에 보면 현재 날짜를 입력하려면 컨트롤 세미콜론 누르면 자동으로 지금 날짜가 들어가고 컨트롤 쉬프트키 누르고 세미콜론 누르면 컨트롤 콜론을 누르면 현재 시간이 알아서 착 들어간다. 물론 지금 시간 보고 11시 17분이네 그럼 11시 17분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 써도 된다고 이렇게 써도 되는데 컨트롤
시스템이 쉬프트 콜론, 컨트롤 콜론 누르면 알아서 이렇게 시간이 오전, 오후인지 AM, PM인지가 들어가더라 이거지. 편리하게 입력하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 이걸. 예. 한자 입력하는 거 한번 해볼게. 한자. 한자가요. 우리 한글 문서에서 작성하는 한자 입력하고 좀 달라요.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여기다가 홍이라고 쓸 거예요. 홍. 홍, 홍. 근데 저 홍이라는 글자가 완성이 안 됐어요. 자, 보세요. 호라고 썼는데 호, 호, 호. 여기다 마우스를 뒤에다 클릭하면 호가 완성된 거예요. 호가 완성된 거예요. 요 호자는 완성이 안 된 호자예요. 그러니까 완성이 된 거하고 안 된 거가 방식이 달라요. 한글은 똑같은데 엑셀은 달라요. 자, 보세요. 호라고 쓰고 시커멓게 껌뻑거리잖아요. 이때 한자키를 누르면 이렇게 음과 훈이 나와요. 음과 훈이 나오죠. 그렇죠? 이거를 윈도우 한자라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우리말 윈도우에서 제공해준 한자예요. 그 다음에 호자를 쓰고 나서 뒤에 왔잖아. 뒤에 이렇게 커서가 뒤로 왔잖아요. 그럼 이게 완성된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블럭을 잡든지 간에 이렇게. 그리고 한자키를 누르면 다르게 나와요. 아, 이거는 지금 붙어서 그런 거고요. 붙어서 그런 거고. 한 칸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여기다 한자키를 누르면은요. 호자가 다르죠. 그렇죠? 이건 엑셀 한자예요. 근데 이게 무슨 온지 모르잖아. 모르잖아. 이게 무슨 온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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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한자 사전을 누르면 떠. 이렇게. 호걸 호래. 또 닫고, 또 다른 거 선택하고 나서, 다시 한자를 누르면, 얘는 클호래. 클호. 다시 확인 누르고, 아래 한글에서는 얘가 항상 열려 있어요. 밑에 한자 사전이. 근데 얘는 엑셀에서는 내가 필요하면 선택하고 한자 사전을 호출해야 돼. 그리고 다 봤으면 닫아야 돼. 닫고 또 다른 거를 선택해서 또 한자를 봐야 돼. 이제 불편한 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변환 누르면 변환이 돼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요. 대한민국이란 글자를 썼는데 국자가 완성이 안 됐죠. 국자가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뒤에다 클릭하면 완성이 됐죠. 블럭을 잡든지 아니면 뒤에다 클릭해 놓고 한자키를 누르면 이때는 이제 단어가 돼. 단어에 대해 한자가 나와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한자로 나와요. 큰 대자, 나라 이름 한자, 백성민자 이런 식으로 나라 국자. 그래서 부수는 뭐고 전체 백수는 어떻게 되고 뜻은 뭐고 이런 거. 음과 훈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줄 수는 있어요. 한글에서는 약간 다릅니다. 편하게 쓸 수가 있는데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데서는 글자를 썼을 때 대한민국을 썼을 때 국자가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한자키를 누르면 윈도우에서 제공해준 한자가 뜨는 거고 그럼 이거를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고치려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꺼번에 그냥 블럭을 잡으면 이렇게 해서 블럭을 잡고 누르면 단어가 나오니까 약간 다르게 쓸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일반적인 문서에서는요. 한자를 쓰진 않아요. 자기소개서 쓸 때 한자를 써라 그러면 쓸 수밖에 없겠지만은 일반적인 문서에서는 한자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 메모해 드릴게요. 신문, 방송, 언론, 잡지. 가급적 한자 표기를 하지 않는다. 단, 오래된 문헌은 사용해야죠. 조선왕조실록 이런 거는 한자로 돼 있잖아. 이걸 한자로 표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건 한자로 써야 되지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걸 굳이 한자로 쓸 필요 없잖아. 우리말로 써도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한자를 표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랜 문헌이나 또는 어떤 거 있어요? 그 법률? 법률 문서 같은 경우에는 한자가 들어가야 알아보는 게 있더라고요. 법률 문서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가급적 영어로 표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스쿨이라고 쓰지는 않는다. 이렇게 쓰지는 않는다. 뭐라고 써? 그냥 우리말로 스쿨이라고 쓰면 알아듣잖아요. 스쿨하고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알아듣잖아. 이렇게 쓰자 이거지. 그러나 얘도 어떻게? 의학 용어들은 예외적으로 사용해야죠. 그거는 영어로 써 있잖아, 영어로. 근데 여러분들 그 처방전 보면 막 영어 날려서 쓰죠, 의사 선생님들이. 왜 그렇게 쓰는지 아세요? 우리 못 알아보게 쓰는 거래. 유식한 척 하려고. 그러니까 간호사들도 그 글자를 못 알아본대, 처음에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파트너가 돼서 간호사 생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오래 생활하다 보면 그 사람 이제 알아보고 하는 건데, 그 간호사도 다른 병원에 가면 또 못 알아본대, 다른 선생님도. 근데 큰 병원들은 다 컴퓨터로 입력하잖아. 수기를 쓰지 않고. 그렇죠? 컴퓨터에다 입력하니까 알아듣지, 그거는. 그래서 왜 영어를 저렇게 쓰시나 그랬더니, 우리 못 알아보게 쓰는 거래요. 저도 못 알아보게 막 써보고, 안 돼, 그럼 쫓겨나. 못 알아듣,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 다 알아보게끔 써야지. 이렇게 돼 있더라, 이거죠. 에. 자, 이번에는요, 종이를 바꿀 거예요. 밑에 시트 2번 갈 거예요, 시트 2번. 자, 여기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국어, 영어, 여기 합계.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입력하면 두 점수를 계산해야지, 합계를. 평균도 계산할 거예요, 평균도. 이런 계산하는 거를 예문을 불러와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은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입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국어가 95점 맞았고요. 영어는 40은 또 그렇다. 87점 맞았어요. 여기는 92점 맞았고, 여기는 64점. 그래. 64점이면 잘한 거야. 저를 기준으로 보면 95, 이거는 생각 두 과목 두 번 더 하면 95 나오고, 64면 아주 잘한 거고. 자, 합계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때 계산기를 틀어가지고 95 더하기 87을 더하면 안 되죠. 이걸 내가 왜 계산하고 있냐고, 얘한테 시켜 먹어야지. 자, 그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계산은요, 엑셀은 무조건 는이라고 써요, 는. 그러면 명령이야, 이게. 이게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95 더하기 87. 엔터를 쳐보세요. 답이 되죠? 엑셀에서의 계산. 어떻게 한다? 는 1 더하기 2 하고 엔터를 탁 치면 이게 엑셀에서의 계산이고요. 수학에서의 계산은 1 더하기 2는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자, 1 더하기 2가 얼마니? 사람인 네가 계산해 봐라, 이런 뜻이고, 엑셀에서는 는이라고 쓰면 엑셀이 아이고 나를 시켜먹는구나 라고 하고, 1 더하기 2가 얼마니 하고 엔터를 탁 치면, 여기서 엔터를 누를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엑셀이 계산해서 답이 착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다? 사람한테, 사람에게 계산을 해보세요 라는 뜻이죠. 그렇죠? 근데 더하는 것쯤은 우리가 할 수 있어.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막 이런 숫자랑 이런 막 숫자를 더하라 그러면 안 하지. 귀찮으니까.
자, 근데 보세요. 얘를 고쳐야 될 때가 있어요. 고칠 때는 어떻게 고치냐면 얘를 더블 클릭하면 고칠 수가 있어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고친다고요? 그 다음에 F2번 키 눌러도 고쳐요? 여기다 클릭했잖아요. 그렇죠? F2번 키, 키보드에서 누르면 얘를 고치는 거예요. 왼손으로. 그 다음에 이제 고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엔터를 치면 또 계산이 완료됐잖아요. 그 다음에 얘를 또 하나 고치는 방법은 아까 수식 입력줄이라고 있었죠? 수식 입력줄. 여기 위에. 여기. 182가 왜 그냥, 왜 182가 왜 나왔어요? 숫자로 182라고 써서 182가 나올 수도 있고, 요렇게 계산을 해서 182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자. 엑셀에서의 자료 수정 방법. 뭐라고요? 첫 번째가? 셀을 더블 클릭한다. 그렇죠? 또 하나 방법 뭐다? 셀을 클릭하고,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F2번 키 누른다. 또는 어떻게 한다? 셀을 선택하고, 셀을 선택이나 클릭이나, 그리고 나서 뭐를 해라? 수식 입력줄을 클릭한다. 세 가지. 그럼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편하냐는 없어요. 어떨 때는 위에 게 편하고, 어떨 때는 두 번째가 편하고, 어떨 때는 세 번째가 편하고, 다 달라요. 하다 보면, 아까 그, 날짜를, 연호를 쓸 때 빼기를 쓰는 게 편한지 슬래시를 쓰는 게 편한지 그런 거는 본인이 이제 적성에 맞는 걸 쓰는 거고요. 얘는 셋 중에 어떤 게 편한지가 아니에요. 다 달라요. 어떨 때는 뭐가 불편하기도 하고 어떤 게 편하기도 하고 그건 연습을 해봐야 되죠. 자, 보세요. 182라고 숫자로 182라고 직접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무식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 내가 계산해? 그럼 뭐하러 엑셀을 해? 내가 종에다 써서 계산하고 말지. 자, 그래서 는 쓰고 나서 95랑 87을 더했잖아요. 이거는요, 좀 부족한 방법이에요. 자, 보세요. 선생님, 저 95가 아니고요. 47점이었대요. 근데 얘는 반영이 안 됐잖아. 그럼 얘를 또 더블 클릭하거나 F2번 키 누르거나 해서 얘를 고쳐야지, 47로. 그렇죠? 그치? 아, 선생님, 죄송해요. 알고 봤더니 95점이래요, 95점. 잘하, 이씨. 또 고쳐야 되잖아, 이거. 또 고쳐야 되잖아. 이거는 조금 우리한테 불편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 즉, 내가 저 숫자를 직접 더해서 182라고 쓰는 거는 무식한 방법이고, 이렇게 는하고 써가지고, P연산자라고 하죠. P연산자. 95와 87을 직접 숫자를 넣어서 계산하는 방법은 부족한 방법이고. 그런데 엑셀을 틀어놨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아빠, 500하고 300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 잠깐만. 500하고 300을 곱하면, 그래, 15만이네.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 거야. 곧대곧대 계산할 때. 이럴 때는 좋지만, 여기는 지금 입력이 따로 있죠? 네. 얘를 참조해야지. 그래서 는, 요 95자리 얘하고, 그렇죠? 얘를 클릭했어요. 그렇죠? 그냥 클릭하면 안 돼. 그걸로 가버리니까, 는이라고 쓰면 무조건 명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95자리를 클릭하고, 더하기 87자리를 클릭해주면 파란색, 빨간색이 지정이 돼요. 이렇게. 엔터를 치면 얘가 제일 좋아요. 이거를 우리는 셀 참조 방식이라 그래요. 셀 참조 방식. 그러면 보세요.
아까는 제가 95와 87을 더했는데 그럴 때 앞에 있는 숫자가 바뀌면 얘를 또 고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얘를 바꾸면 알아서 합계가 바뀌죠? 데이터를 입력된 데이터를 고치면 자동으로 결과가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렇죠? 근데 지금 국어, 영어 두 과목이니까 두 개를 더 했잖아요. 근데 시험을 20과목 봤어, 20과목. 그럼 는 해서 클릭 더하기, 뭐 클릭 더하기, 클릭해서 더하기, 20번을 클릭 클릭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조금 아니지. 그럼 만약에 우리 여기 학생이 지금 1번 학생, 2번 학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국어의 평균을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수능 몇 명 봐? 수능. 60만 명 봐. 그럼 60만 명의 평균을 계산하면 어떻게 돼? 60만 번을 클릭할 거냐고. 언제 집에 가게? 그리고 60만 번을 클릭할 수 없어요. 공간이 부족해서 안 돼. 그때는 함수를 써야 돼, 함수. 함수. 함수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삼각함수. 미적분 함수 이런 거 안 나와요. 우리 여기 엑셀에. 걱정하지 마세요. 예. 자, 이번에는 얘는요. 얘는 이제 이렇게 사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다른 거 한번 해 볼게요. 다른 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함수라고 했잖아요. 함수. 함수를 영어로 이렇게 써요. 펑션. 우리 키보드에 보면 F1번, F2번, 아까 F2번 키 누른다 그랬잖아. 그 F가 펑션이라는 영어 단어의 줄임말이에요. 근데 그 위에는 F1번서부터 F12번까지를 우리가 함수 키라고 안 부르고요. 뭐라고 불러? 기능이라고 불러요, 기능. 저 펑션을 수학에서, 엑셀에서는 함수라고 부르고 엑셀이나 함수 외에서는 다 기능이라고 불러요. 이 레이저 포인터는 뭐다 이게? 버튼을 누르면 빨간 불빛이 나가죠. 그렇죠? 이게 버튼을 누르면 그런 기능이 있는 거지. 이거를 영어로는 function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기능이라고 하지 함수라고 얘기 안 하거든. 믹서기라고 하는 제품 있잖아요. 믹서기. 믹서기는 뭐야? 뭐를 넣고 버튼을 누르면 갈리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 함수라고 불러요? 기능이라고 하잖아. 기능.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함수는 뭐 미적분 이런 삼각함수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뭔가를 계산을 해주는 기능이 들어간다고.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들어보셨어요? 근데 내가 말은 알아들었어. 그러면 그 기능을 호출하면 계산해 줄 거 아니야. 자, 합계를 구하는 기능을 호출해 볼게요. 수식. 저 꼭대기에 자동합계 눌러보세요. 자동합계. 시그마라는 기호 있죠? 시그마.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합계를 구한다는 의미로 써있는 기호라서 이 자동합계를 누르면 뭐라고 씹으려? 어, 이 두 개의 합계를 구해드릴까요? 라고 해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20과목을 봤으면 어떻게 돼? 20개가 쫙 블럭이 잡히면서 얘네들의 합계를 구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맞으면 엔터. 틀리면 고쳐야 되지만 맞으면 합계 구하면 되죠. 그렇죠. 자, 평균 계산해 볼게요. 평균. 평균은 합계를 2로 나눠야죠. 두 과목 봤으니까 2로 나눌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계산할까? 예전 같으면 는 합계를 2로 나누시오. 2로 나누시오. 그러면 평균이 나오겠지. 근데 이게 두 과목이니까 2로 나눴지만 10과목이면 10으로 나눠야 되고 20과목이면 20으로 나눠야 되고 수능 60만 명이 시험 봤으면 60만으로 나눠야 되잖아. 그럼 60만이 봤는지 60만 하나가 봤는지 59만 9999명이 봤는지 이거 세기도 귀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요. 요 자동합계 화살표 눌러보세요. 자동합계 화살표. 그럼 여기 평균이라고 있어요. 평균. 있어요? 얘 누르면 뭐가 잘못됐죠? 합계는 끼어들면 안 되잖아.
그 마우스로 여기를 요렇게 다시 조정해 주면 되면, 아까 이렇게까지 나왔잖아. 이렇게 세 개가. 얘는 얘 왼쪽에 숫자가 있으면 다 계산해 준다 그러거든. 그러면 아니야 그거 아니고 요 두 개만 하면 돼. 마우스로 범위를 설정해 주면 돼요. 엔터 치면 돼. 그럼 여기 있는 점수가 바뀌면 어떻게 된다? 학교 평균이 자동으로 바뀌는 거야. 그렇죠?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바뀌잖아. 소점 이하도 나오고. 알아서 나오는 거지. 이런 점수를 몇 번 계산해야 돼? 60만 명이 시험 봤으니까 60만 번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한 방에만 해결돼요. 여기 써볼게요. 여기다. 45, 46. 여기는 38, 90, 뭐 88. 여기는 83, 여기는 뭐 55, 뭐 85, 이렇게. 이렇게 여러 사람이 시험 볼 수 있잖아요. 아무 숫자나 입력해야 돼, 아무 숫자나.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거를. 요 앞에는 이름, 뭐 학번, 이걸 생략한 거고요. 과목이 두 과목이 아니라 열 과목을 볼 수도 있고 스무 과목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그냥 두 과목으로 처리한 것 뿐이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학생 거는 계산했는데 나머지 학생이 지금 한 50만 명이 더 남았는데 이거를 또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또 계산하려면 그것도 힘들잖아요. 자, 요거 블록 잡아보세요. 이렇게 얘네를 밑에다 쏴주면 되거든. 자, 잘 따라갑니다. 블럭을 딱 잡으면은요, 오른쪽 밑에 모서리가 하나 점이 생겨요. 요거. 네모난 점이 있죠? 걔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요 점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알아서 계산되죠? 여기 100만 명이 시험 봤어. 그러면 첫 번째 학생만 계산해 주고, 첫 번째 학생만 멋있게 잘 계산해 주고, 나머지는 더블 클릭하면 100만 명 쫙 계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셀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우리 학교 다닐 때 학생이 한 학년에 막 1000명씩 되는데 그 학생들의 성적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예전에 OMR 답안지도 없었던 시절에 어떻게 했어요? 밑에 문제지 밑에다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색깔 칠하는 걸 했었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 그럼 이제 그거를 가지고 학생 답안지하고 선생님 답안지하고 비교해가지고 그거다 이렇게 바늘을 꼭 찌르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바늘 찔린 데가 답이거든. 그 바늘이 안 찔린 데는 틀린 거지,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이 막 채점을 하더라고. 그럼 몇 점 맞았는지 수작업으로 계산해서 92점, 뭐 43점 하고 입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종이에다 다 입력을 따로 해줘야지. 컴퓨터가 아니니까. 그러면 그렇게 1000명의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1000명의 학생이 시험을 봤으니까 합계가 나오고 평균이 나오고 등수를 계산해야 되잖아. 석차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교 1등이 누군지, 전교 꼴찌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했는지 전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신기한 것 같아.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어떻게 그걸 다 1000명 거를 계산했는지. 대학 입학시험 볼 때는 OMR 답안지라는 게 들어가서 체크를 해가지고 컴퓨터로 채점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요, 서울에는 교육청 있잖아요. 거기에만 OMR 답안지 체크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대학 입학시험 보면은 그 답안지를 다 걷어가지고 서울로 왔어. 그러니까 결과 나오는데 오래 걸렸지. 지금은 어떻게 돼요? 각 동네마다 교육청에 다 있어, 그 기계가. 그냥 쫙 입력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서 입력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요? 금방 나오지. 그 대학 입학 시험이 연장돼 뒤에 놓고 보는 거예요. 예전에 일찍 봤었어요. 일찍 봤었다고. 컴퓨터로 만약에 여러분 시험을 여러분 그 뭐야 그 운전면허 시험 필기 시험 컴퓨터로 보죠. 옛날에 종이 시험지에다가 답안 체크했었잖아요, 이렇게요. 지금은 컴퓨터로 시험 본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문제지가 나와.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시험 보는 원리가 있어요. 자, 요렇게 시험을 봐. 요렇게 요렇게. 광고니까 빼고 필기 시험. 자, 시험을 한번 제가 봐 볼게요. 요렇게 나온다고. 요렇게. 요렇게 나온다고. 요렇게. 그럼 1번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이거 답을 찍어야 되는데 여기 오른쪽에 답안지가 있잖아요. 그럼 얘를 클릭하면 클릭했잖아요. 이렇게 클릭하면 여기에 답이 체크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체크되잖아. 체크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출하면 되는 거야. 그럼 바로 점수가 착 나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 이제 제출할 거 아니니까 답안 제출하면 합격, 불합격 뜨지. 옛날에 좀 시간 걸렸죠? 전광판에 보이잖아. 합격, 불합격 이렇게. 예. 대학 입학 시험도 이렇게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려면 컴퓨터가 다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동시에 그 많은 60만 명이 볼래니까 컴퓨터가 그렇게 60만 대가 없거든. 그래서 종이에다 보는 것 뿐이지. 만약 컴퓨터가 그렇게 60만 대가 있으면 어떻게 돼? 그냥 컴퓨터로 시험 보면 바로 되잖아. 몇 점이 탁 나올 거 아니야. 채점하고 이런 거 발표하고 자시고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그만큼 좋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나머지 학생들 점수는 어떻게 한다? 합계를 계산하고 더블 클릭하고 평균을 계산하고 나서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그럼 두 번 해야 되잖아. 합계 거 따로, 평균 거 따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합계 평균을 블럭 잡고, 여기 석차도 있었잖아요. 석차. 그럼 석차를 만약에 계산했다고 치면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큐 하고 석차까지 나와요. 석차는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라 명령을 걸어야 되는데요. 제가 한번 자, 얘가 1등이에요. 현재는 1등이야. 근데 이제 자동체계에 보면 석차가 쫙 나오죠. 근데 점수가 바뀌면 어떻게 돼? 석차가 바뀌잖아. 알아서. 이런 석차 계산하는 걸 배울 거예요, 우리.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처음 사람 것만 계산하고, 처음 사람 것만 계산하고, 나머지 사람 건 어떻게 한다? 저기 자동 채우기라고 하는 영역에서 점, 걔를 땅땅, 그러면 알아서 나머지 학생들께 100몇 명이든 간에 쫙 나온다. 요게 엑셀의 매력 중에 첫 번째예요. 잠시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그 36쪽에 나와 있는 35쪽에 나와 있는 빠르게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빠르게 입력하는 방법. 예. 자, 이번에는 뭐를 배우실 거냐면요. 예, 그 채우기, 자동으로 채우는 기능을 학습할 건데 시트를 하나 더 추가할 거예요. 밑에 더하기 버튼 눌러서 예, 추가 한번 하시면 종이가 하나 더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입력하는 과정을 한번 해볼 건데요. 1이라고 써보시고요. 1. 1. 뭐 10이라고 써도 되고 5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걸 셀이라고 그래. 셀. 이 칸칸을 셀이라고 하는데 이 셀을 클릭하면 테두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둘러진 게 아니라 오른쪽 밑에가 이렇게 점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2010은 검은 점이고 여기는 녹색 점인데 하여튼 이렇게 점이 생기잖아요. 여기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요렇게 더하기 표시가 나타나요. 이때 이걸 자동 채우기 포인트다 라 그래요. 자동 채우기. 이때 얘를 누르고 이땐 더블 클릭이 안 돼요. 아까는 더블 클릭이 된 게 약간 더블 클릭이 됐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까지 내려간 데가 있어서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거기까지 내려가는데 얘는 지금 내려간 데가 없잖아요. 그때는 드래그 해야 돼. 드래그 이렇게.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 숫자가 어떻게 되나? 복제가 되죠. 똑같은 숫자가 복제가 됐죠. 그렇죠? 자, 이번에 1 쓰고요. 1 쓰고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해보세요. 드래그입니다. 더블 클릭이 아니고요.
1을 썼죠. 1. 그 다음에 얘를 컨트롤키 눌러서 드래그하면, 자, 컨트롤키를 딱 누르는 순간 뭐가 나타나죠? 마우스 포인터가. 더하기 표시가 왜 나타나죠? 증가된다는 뜻이에요. 더하기가. 그냥은 아무런 메시지가 없잖아요. 아이콘이. 얘는 더하기 표시가 나타날 때 드래그하면, 그러니까 매번 이거를 컨트롤키 눌러서 드래그해야지 더블 클릭하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 만약에 여러분 시험을 보는데 수험번호 1, 2, 3, 4, 5, 6, 7, 8, 9, 10에서 50만까지 가야 되잖아. 그럼 이제 번호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해볼게요. 1, 2, 이렇게 두 개 써보세요. 1, 2. 위에가 1이고 그 다음에 2면 그 다음은? 그렇게 보통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블럭 잡고 드래그를 하거나 더블 클릭하면 이제 여기까지는 숫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두 개를 블럭 잡고 더블 클릭하면 드래그 해도 되고, 그러니까 처음은 드래그 해야 돼. 처음에 한 번은. 자, 이번에는요. 1, 여기는 3. 이렇게 블럭 잡아보세요. 1, 3, 요게 아니라 요렇게. 그럼 여기는 뭐가 나올까? 그 다음에는 1, 3, 5, 7, 9 이렇게 나가겠죠. 근데 하나 건너뛰니까 여기가 5, 7 건너뛰고 이렇게 나가겠죠. 요렇게 세 개. 그 더블 클릭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 하나씩 건너뛰어가면서 숫자가 바뀌죠. 그렇죠? 네, 그렇게. 만약에 붙어 있었으면 1, 3, 5, 7, 9로 가겠지. 이렇게 1, 3, 5, 7, 9로 가겠지. 숫자는 그렇게 가요. 숫자. 그냥 하나의 숫자를 쓰고 드래그하면 복제가 되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증가가 되고, 두 개 숫자를 블럭 잡아서 드래그하면 그 숫자의 차이만큼 움직이고, 숫자는 그래요. 숫자는. 자, 이번에는요. 글자랑 숫자를 결합해 볼 거예요. 1학년 한 칸 띄고 1번. 얘는 글자죠. 숫자로서의 의미는 없어요. 그럼 얘를 드래그 해 볼 거예요. 드래그. 그냥 더블 클릭하거나. 숫자와 글자가 결합되어 있는 애는요, 숫자가 증가돼요. 근데 숫자가 두 군데 있었잖아요. 학년에도 있고 반도 있었잖아요. 뒤에 숫자만 바뀌어요. 두 개 다 안 바뀌어요. 자, 오늘이 11월이죠. 11월이잖아. 11월은 숫자가 아니라 글자죠. 그렇죠? 얘를 자동체계 해보세요. 얘를 자동체계 하면 어떻게 되나? 13월로 안 갔죠? 12월에서 1월로 넘어갔죠. 그렇죠? 13월이란 계절, 월은 없으니까. 어떻게? 아, 이게 11월을 이렇게 썼는데 이게 한자로 나온다고요? 12월부터. 아, 12월부터 한자로 나온다고요? 네. 여러분 다 그래요? 네. 그럼 좀 이따 제가 찾아볼게요. 여러분하고 같이 찾아볼 수 있으니까. 11월을 영어로 이렇게 쓰나요? 노벰버? 노벰버라고 써요. 11월을. 12월은 디셈버. 아, 그거는 좀 공부해 봤어요, 제가. 에. 자, 노벰버라고 썼는데 얘를 더블 클릭하면은요. 디셈버, 제뉴얼리, 페브리, 마치, 어플 다 나오죠.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노벰버라고 이렇게 길게 쓰고 나서 더블 클릭해도요. 이렇게 월은
우리말 월을 쓰든 영어로 줄여서 쓰든 길게 쓰든 간에 자동으로 증가돼요. 13월이란 말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13월을 쓰고 싶으면 어떻게 돼? 여기다 13월 쓰면 되지 뭐. 13월이라고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컴퓨터가 자동으로는 없는 13월은 안 나오고 그냥 12월로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1, 4분기.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이건 아니고, 요렇게. 1, 4분기. 1, 4분기. 그럼 그 다음에는 뭐?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다시 1, 4분기, 2, 4분기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나와요. 자, 갑자년에 태어난 사람. 갑자, 60갑자 있잖아요. 그럼 갑을 병정, 자축인묘 진섬이니까는 갑자다면 뭐죠? 을축년인가? 자축, 을축. 그럼 이 갑자를 놓고요. 자동차기 쭉 훑어버리면 을축, 병인, 정묘, 무신, 기사, 경호, 신미, 임신 이렇게 나와요. 나온다고. 올해가 뭐죠? 올해? 정유년이 있었고 무술년, 기해, 경자년. 지금 경자년이죠? 그럼 내년도가 신축년이네? 신축년. 제가 갑진년생이거든요, 제가. 제가 갑진년생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축, 이민, 개묘, 갑진. 이때 환갑이네. 60년 전 갑진에 태어났으니까 60년 후 갑진년이 환갑. 60% 돌아왔다 그래서 환갑이라고 하는 거지. 네, 이렇게. 병호년, 정미년, 무신년, 을사 조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을사년에 조약 맺은 게 을사. 예, 네, 이런 거. 60갑자도 있어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컴퓨터에 기억되어 있는 걸까?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게 왜 한자로 나왔을까? 이거 한번 봐야 돼요. 파일, 옵션. 아까 파일에 가서 옵션 누르는 거 한번 해봤었잖아요. 그렇죠? 고급. 왼쪽에 고급이라는 항목 있죠? 오른쪽으로 쭉 내려가세요. 오른쪽 쭉 내려가세요. 뭐가 있나 여기. 자, 왼쪽에 옵션에 가서 고급을 눌렀잖아요. 그렇죠? 고급을 눌렀어요. 고급을 가서 얘를 끝까지 쭉 내리면, 끝에까지 딱 내리고 나면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고 있어요. 한번 눌러보세요. 뭐가 있나. 1월, 2월, 3월, 4월이 한자로 돼 있어요? 썬데이, 먼데이, 제뉴얼리, 페브어리, 1, 월, 화, 수, 목, 금, 토,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런데 아래쪽에 쭉 내려가 보세요. 사장, 부장이란 말이 저는 하나 있어요. 갑자, 을축 밑에 사장, 부장이 있는데 여기는 지울 수가 있어요. 삭제. 삭제할 수도 있어요. 어떤 건 삭제가 안 되고 어떤 건 삭제할 수 있는데 새 목록에 들어가세요. 새 목록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런 걸 한번 써볼 겁니다. 엄마, 아빠, 나, 누나, 동생, 강아지. 우리 집 권력순이야, 권력순이. 내가 누나보다 권력이 위에 있어. 일단은 엄마가 권력순위 1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요렇게 해서 추가를 누르면 이 컴퓨터에 들어가요. 요런 게. 그리고 이제 확인을 누르면 그냥은 잘 모르지만 나라고 쓰고 나. 그럼 내 위에도 있었고 아래도 있었죠? 엄마, 아빠, 나, 누나, 동생, 강아지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에다 대고 자동식을 훑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나온다고, 그게. 순서에 따라서.
그럼 빠르게 입력하려고 미리 등록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렬하려고 하는 게 정렬. 여러분 요일은 뭐부터 시작하죠? 일요일부터 시작해. 일요일부터. 자,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토라고 쓰고 자동체를 쭉 한단 말이에요. 자동체를 쭉 하면 이렇게 요일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요일을 순서대로 모으면 어떻게 돼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잖아요. 그렇죠? 근데 컴퓨터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라는 말을 몰라요. 그래서 여기다 놓고요. 저기 데이터라는 메뉴 가서 데이터에 가서 정렬이라는 걸 해요. 오름차선, 내림차선, 기역에서 히읗, 히읗에서 기역, 이런 오름차선을 하면 가나다 선으로 정렬해요, 얘는. 금요일이 기역이고 화요일이 히읗이니까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요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얘를 우리들이 알고 있는 요일 순서대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권력순위를 제가 이렇게 엄마 아빠라고 써놨는데 이것도 정렬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강아지가 기역이니까 위로 가고 아빠보다 엄마가 밑에 있는 거지, 가나다 순에 의해서. 그럼 이거를 아까 얘기했던 권력 순서대로 바꾸려면 엑셀이 누가 권력이 높은지 모르잖아요. 어느 글자가 요일이 먼저인지 모르잖아. 이 60갑자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정렬이라고 하는 글자를 눌러요. 그럼 물어보거든. 야, 네가 지금 정렬을 하는데 그래, 아까대로 내가 가나다순으로 했는데 이게 아니냐? 이거지. 오름차순, 기역, 니은 순서가 아니라 내가 지정한 게 있어요. 사용자 지정. 그게 바로 일, 월, 화, 수, 목, 금, 토라고 하는 이 지정한 게 있는데 요 순서대로 해주세요. 요 순서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 순서대로 나와요. 아까 60갑자 같은 경우도 갑자 을축이 들어갔지만 갑자가 먼저 나오는 거죠. 근데 가나다 순으로 하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갑자보다는 갑신도 있잖아. 갑신년도 있을 거 아니야. 갑신이 먼저 나올 수 있지. 당연히 그게 먼저 나오지. 갑술이 먼저 나오고 갑신, 갑오, 갑인, 갑자, 갑진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60갑자 순서는 아니잖아. 그렇죠? 그 순서를 바꾸려니까 여기 있는 거로 바꿔줘야지. 이제 그런 거. 또 뒤에 가면 또 세밀하게 배워요. 우리가 정렬할 때. 예. 그렇게. 그러니까 채우기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빠르게 입력을 할 때가 있어요. 빠르게. 예를 들면 시트를 한번 바꿔볼게요. 새로 하나 만들게요. 여기다가 회원 코드, 이름. 회원 코드가 이렇게 나가요. JAN01. 아예 틀렸다. 날짜로 들어간다. 다시 JA-01. 그럼 JA-02, 03, 04, 05, 06, 07, 08 이렇게 나가고 싶은 거야. JAN이라고 썼더니 January라고 나오는 거죠. 1월 1일로 나와. 그게 문제가 됐네. 자, JA-01 쓰고 나서 자동체크를 하면 글자 숫자가 결합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증가가 되지. 어차피 코드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자동 입력을 안 하고 이렇게 입력을 안 하고 여기다 다시 또 JA-01이라고 쓰면 대문자 소문자도 꼬였고 다시 제문자로 쓰고 이렇게 써야 되고 또 이렇게 써가지고 또 031 이렇게 일일 쓰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회원이 5,000명인데 어떻게 한다? 얘를 블럭 잡아서 쭉 드래그하면 번호 다 코드 부여됐잖아요. 코드 부여됐잖아. 이렇게 몇백 명이든 몇천 명이든 한 번은 드래그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럼 얼마나 편하게 입력이 됐습니까? 이제 회원 거기 코드에 맞는 이름만 넣어주면 되잖아. 어차피 이름은 다 다른 거니까 이름은 입력하겠지만서도
또 이런 거를 입력할 수도 있어요. 자, 시트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여기는 이제 월, 여기는 이제 1월. 계속 쭉 훑으면 12월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편하잖아, 이렇게. 뭐 입력하는 거 편하죠. 그렇죠? 편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분기. 1, 4분기. 그럼 나머지는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를 써야 되니까 이렇게 자동체크 해주면 2분기, 3분기, 4분기, 4분기 이렇게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거를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입력하려면 아까처럼 1월, 2월, 3월, 4월 다 입력하려면 그것도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체크라는 걸 할 줄 알면 또 자동체크가 안 되는 건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만들어 놓으면 되지 미리. 아까 옵션에 가서 군대 계급 있죠. 계급 군대 계급 있잖아. 여기 이병 있고 일병 있고 상병 있고 병장 있고 뭐 그 다음에 하사 중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거꾸로 말하면 제일 높은 사람이 뭐야? 대장, 중장, 소장, 준장, 그 다음에 대령, 중령, 소령 뭐 이런 식으로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매번 일나가면 귀찮잖아. 이런 계급을 미리 한번 등록해 놓으면 되잖아. 아마도 국방부 컴퓨터에는 이런 거 등록돼 있을 거야, 엑셀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대장, 중대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딘가에 입력이 돼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한 번은 입력을 해놔야 두 번 다시 이 고생을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대장 입력해 놓고 나서 자동차기 착 하면 밑에 2등병까지 2병까지 착 한꺼번에 나오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또 군대는 그렇지만 경찰도 있잖아. 계급이 있고. 또 일반 공무원에서도 서기보, 서기, 주사보, 주사, 뭐 사무관, 이사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공무원 계급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직급 같은 거. 그런 것도 미리 넣어놓을 수가 있고. 회사 같으면 어떻게 돼? 사장, 부장, 과장, 대리, 사원 뭐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미리 입력해놓으면 수월하다. 그러나 아까 숫자 같은 경우에는 차이만큼 증가가 되는 거 감소가 되고 또 숫자라 글자가 결합되어 있는 건 무조건 숫자가 증가되고 1학년 일반처럼 숫자가 두 번 나오는 거는 오른쪽 숫자가 증가되고 왼쪽 숫자는 증가가 안 되고 그런 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파일 한번 열어볼게요. 처음으로 한번 열어볼게요. 파일에 가서 열기. 이게 달라요. 옛날 버전하고 다른 게 옛날에 열기를 누르면 창이 탁 떴는데 여기는 이제 나와. 컴퓨터에서 가져올래? 아니면 우리가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원드라이브에서 가져올래? 이런 거. 좀 내 컴퓨터에서 가져오겠다. 그게 문서에 있니? 바탕화면이? 아니야. 내가 찾아봐야 돼. 어디에? 우리 D드라이브인가? D드라이브에 또는 E드라이브에 거기에 EPH2014 있었죠? 거기 들어있는 거죠. 엑셀에. 얘가 뭐야 지금? 챕터 1 섹션 2 예제 데이터 수정. 얘를 불러올 거예요. 자, 제가 이걸 불러왔더니 무슨 메시지가 하나 떴어요. 뭐라고 떴나 볼게요. 저 꼭대기에 편집 사용 눌러주실 겁니까? 물어보네요. 편집 사용. 이 편집 사용 꼭 누르셔야 돼요. 이 편집 사용이라는 거 뜰 거예요. 안 뜰 수도 있지만 이런 메시지가 뜨면 반드시 편집 사용을 누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작업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섹션 1, 챕터 1, 챕터 1의 오른쪽에 섹션 2. 그 파일명은 저 위에 있고요. 예.
자, 이제 이렇게 파일이 생겼는데 이 파일을 우리가 이제 꾸며 볼 거예요. 뭐를 꾸밀 거냐 이거죠.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 주자를 요 글자를 주자 있잖아요. 주자란 글자. 주자가 어디에 있어 근데? 여기 안 보이죠? 여기 있어. 여기. 아까는 우리가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했었죠? 근데 얘는 따로따로 있어요. 따로따로 있잖아요, 지금. 근데 글자가 요 앞에 있거든, B의 두 번째. 여기 주자가 있잖아요, 주자. 그렇죠?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하면 돼. 여기는 아니지.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 뭐를 보고 할 수 있다? 수식 입력줄을 보는 거지, 수식 입력줄. 얘를 클릭했더니 여기 뭐, 글자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는 거야, 여기. 그러면 요거를 더블 클릭해도 되고, 여기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되죠, 여기를요? 예, 아니면, 요 위에 주자 보이세요, 상단에?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셀을 클릭하고 수식 입력줄을 클릭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자를 클릭해서 월로 바꾸는 거, 월. 월간이 되겠지. 월간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엑셀에서 가장 불편한 현실이 뭐냐면요. 여기는 지금 두 줄이고 여기 두 줄이죠. 이렇게요. 여기는 병합을 해서 한 줄이 됐어요. 한 줄이 됐잖아요. 그렇죠? 아주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아주 힘들어요. 일이. 그래도 여기 항목 이름들은 그나마 끝나. 여기는 다 한 줄씩이죠? 본문은 한 줄씩이죠? 그러면 나. 여기도 두 줄씩 만들어주면 안 돼, 여기는. 본문은. 일단은 글자를 고치는 연습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뭐를 할 거냐면요. 여기 5차라고 하는 건 뺄 거래. 그러니까 여기 B서부터 G까지 4차까지가 범위로 돼 있는 거잖아요. 제목이. 5차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러면 얘를 이렇게 블럭 잡아서 딜리트 누른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글자는 지워질지 몰라도 선들은 다 살아있어요. 색깔이. 그래서 지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H라는 L을 클릭하고 H 오른쪽 버튼 눌러서 원래 여기 있어요. 여기 삭제하는 거 있어요. 삭제 이런 거. 삭제 여기. 자 열을 삭제할 거냐 물어보는데 이거 불편하니까 그냥 H에다 오른쪽 누르면 아까 우리 한 칸 삽입하는 거 있었죠? 반대로 삭제 눌러보면 사라져요. 그럼 저 끝에 있는 게 하나 땡겨오는 거지. 16384번째 칸에 있는 게 하나 땡겨온다. 이렇게 착착착착 땡겨오는 거예요. 앞으로. 깔끔해졌네. 그렇죠? 어. 근데 5차가 하나 더 필요해. 그럼 어떻게 돼? 여기도 5차라고 쓰면 써질까 잘? 이것도 써보세요. 5차. 선도, 테두리 선도 넣어야 되고 색깔도 넣어야죠. 아, 이렇게 쓰면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G 있죠? G. G를 컨트롤 클릭하고 컨트롤 C 복사. G. G 전체를 100만 줄을 블럭을 잡은 거예요. 컨트롤 C 눌러 복사가 됐죠. H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V 그러면 어떻게 돼? 똑같은 게 복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고치면 되지. 뭐라고 고치면 좋을까? 4차를 드래그하면 5차가 되지. 4차를 5차로 고쳐도 되지만 4차 숫자와 글자가 결합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화면 5차로 바뀌지. 그렇죠? 그러면 얘는 시간을 바꿔야 되잖아. 5시로 가야 되겠죠? 그럼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이 숫자를 5로 고쳐도 되고 이렇게 어떤 거는 자동 채우기가 편한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직접 고쳐야 편한 애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 칸까지 그대로 테두리선이 그대로 이렇게 생기는 거지.
옆에다 새로 만들려면, 6차 만들려면 어때요? 선 그려야 되잖아, 다. 가로선 다 그려야 되잖아, 이렇게 선. 그럼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생기겠지, 칸이. 그리고 글자를 고쳐주면 되잖아.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근데 책에서는 이 4차까지만 보고 싶다 이거죠. 4차까지만. 얘는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두 칸을 블럭 잡고 삭제 누르면 두 칸이 사라지지. 아까는 한 칸만 선택하고 삭제했으니까 한 칸이 사라졌지만 조금 전에 두 칸이 있었는데 이 두 칸을 삭제를 누르면 두 칸이 사라지고 오른쪽에 있던 애들이 당겨와요. 자, 보세요. 여기 뭐가 있었는데 여기 뭐가 이렇게 있었는데 얘를 삭제하면은요. 삭제하면 얘가 당겨 온다니까. 당겨 온다고.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거는 통째로 삭제를 해야 되고 어떤 거는 일부만 고쳐야 되고 그게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얘는 증가하면 이렇게 생겨지는데 얘는 이렇게 증가하면 한 시간이 증가되거든요. 그러면 요 두 개의 관계를 보면 두 시간 차이가 나죠. 이 두 개를 블럭 잡아서 채우면 어떻게 될까? 두 시간 차이가 나는 거로 증가돼요. 아까 숫자에서 1, 3, 그러면 5, 7, 9 가듯이 그것도 연습이고 그런 요령을 연습을 많이 하시면 처음에는 요령이 없는 거지. 처음 배우는데 어떻게 요령이 생겨? 근데 하시다 보면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거를 작업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 자 교재 셀 범위 지정하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이번에는요 불러오기 열기 눌러서 컴퓨터에 가면 예제 이번에는 섹션 3으로 갈 거예요. 섹션 3. 섹션 3에 가서 물품 자료 구입비 물품 자료 구입비라는 거를 더블 클릭할 겁니다. 자, 열어보셨어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거를 몇 개 좀 공부해 볼게요. 이 안에 데이터가 많이 들어있을지 적게 들어있을지 모르죠? 모르잖아요. 이 안에 자료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모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스크롤 바가 있어요, 스크롤 바. 얘 높이를 보는 게 크기. 자 보세요. 아무것도 없으면은요 스크롤바가 이렇게 커요.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으면요 요 스크롤바가 굉장히 있다고 이렇게 굉장히 커요. 그런데 양이 뭐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이 스크롤바가 작아요. 작으면 뭐다?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뜻입니다. 자 컨트롤 A를 누르면 이렇게 블럭이 잡힙니다. 근데 컨트롤 A를 한번 더 누르면 전체가 잡히는 거예요. 저 끝에까지. 안 돼요. 그렇죠? 자, 저 앞으로 가고 싶을 때 어떻게 간다? 컨트롤 홈 누르면 맨 앞으로 가요. 홈키 어떤 건지 아시죠? 자, 이 데이터의 오른쪽이 어디야? 여기죠? 여기 오른쪽이잖아. 아래쪽은? 모르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자, 컨트롤하고 오른쪽 눌러보세요. 어떻게 되나? 컨트롤 오른쪽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오른쪽 칸까지 가죠? 컨트롤하고 내려가 보세요. 어떻게 되나? 화살표 내려가는 화살표 131번 줄로 갔죠? 키보드로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일반적인 교재는요 데이터가 5줄 10줄이야. 그러니까 5줄 10줄을 뭘 블록을 잡아? 다 보이는데 근데 실무는 10줄짜리 실무가 어디 있어요? 몇만 줄이 될 수도 있잖아.
그 많은 양을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왔다 갔다 해야 돼? 마우스 갖고? 안 돼. 키보드라는 키보드로. 컨트롤 왼쪽, 컨트롤 오른쪽, 컨트롤 홈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우리가 키보드 사용하는 게 좀 서투르잖아요. 그렇죠? 한글 문서할 때도 키보드 사용하는 거 좀 했었죠. 컨트롤 A, 컨트롤 뭐 C, 컨트롤 V 이런 거 복사기 붙여넣기. 왼손만 가능하면 왼손만 갖고 와야 돼요. 컨트롤 P 같은 경우에는 P자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양손을 써야 되지만 컨트롤 A, 컨트롤 B, 컨트롤 C, 컨트롤 이런 거는 왼손만 갖고 가능하면 왼손 갖고만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그래야 오른손은 마우스를 잡으니까 이렇게. 자, 한번 책에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여기서부터 한 이만큼만 잡으래. 일부만 잡으래, 일부만. 그럼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되죠? 드래그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드래그하는 것도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처음 거 클릭했죠? 쉬프트하고 마지막 클릭해보세요. 앞에 있는데 클릭했죠? 앞에 클릭했잖아. 쉬프트 나중을 클릭하면 이렇게 블록이 돼요. 처음 거 클릭했죠? 쉬프트키 눌러서 가고 싶은 만큼 갔다가 쉬프트하고 누르면 거기까지가 블록이 되는 거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우스로, 자 보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하는 것도요. 이렇게 내려가면 재미난 게 뭐냐면요. 보세요. 여기는요. 마우스로 이렇게 블록을 잡아서 내려가면 그냥 쭉쭉쭉 내려가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블록을 잡아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언제까지 내려갈지 모르잖아요. 근데 얘가 갑자기 더디게 움직여, 마우스가. 이렇게 가다 보면 더디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더디게. 빨리 쭉 내려가다가 덜컹덜컹덜컹 움직이다가 멈칫멈칫하듯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끝에까지 왔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쭉 내려가다가 마우스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막 내려가는데 여기는 없으니까 막 내려가지만 여기는 막 이렇게 마우스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 가다가 어느 순간서부터 주춤해져요. 동작이. 그러면 아 끝자락에 와있다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그래 놓고 나서 뭐를 하면 돼? 뭐 색깔을 바꾸거나 뭐를 바꾸거나 이거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지. 예. 가운데 정렬할 수도 있고. 근데 숫자는 가운데 정렬하지 마세요. 숫자는 가운데 정렬하면 아주 아주 흉해요. 자, 번호란이 어떤가 보세요. 번호. 번호를 왜 매겼을까? 번호. 번호를 왜 넣었을까요? 요 원래 순서를 기억시키려고 하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얘는 학번은 아니잖아. 자, 만약에 보세요. 여기 오른쪽으로 쭉 가면 2012년도 순위가 있죠. 여기 순위가 있잖아요. 이 동네에다 클릭하고요. 블록 잡지 말고 클릭하시고 데이터 메뉴에 가서 오름차순 내림차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나 해보세요. 뭐 바뀌어요? 근데 얘가 좀 이상하다. 왜 이렇게 바뀌지? 뭐라? 왜 13년 순위가 1, 2, 3, 4, 5, 6, 7, 8, 9, 10으로 안 가고 그렇죠? 번호에다 놓고 오름차순 해보세요. 1, 2, 3, 4로 바뀌나 거꾸로 바뀌나. 12년 인원당 물품 구입비를 오름차순 내림차순 되고 순위는 오름차순 내림차순. 얘가 꼬이는데? 인원은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건 된다. 13년 물품 구입비 합계 오름차순 내림차순. 영업점에다 클릭하고 오른차순 내림차순
번호에다 놓고 오름차순, 내림차순. 오케이. 순위가 좀 이상하게 꼬이는 것 같은데요. 자, 범위를 설정하는 연습을 해보는 건데, 내가 필요한 건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 돼요. 근데 이게 양이 많으면, 이렇게 블럭을 잡고 내려가면, 이게 지금 이 신규 버전, 새 버전이잖아. 2013이니까 얘가 이렇게 주춤해서 멈추지만, 옛날 버전 같으면 주춤하지 않고요. 계속 내려가요. 중간에 브레이크가 안 걸린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맨 위에 있는 데를, 맨 위에 있는 데를 클릭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휠을 내려, 이렇게 내려.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그 요 끝에 가서 쉬프트하고 누르면 돼. 아니면 컨트롤 A 눌러도 된다 그랬어요. 컨트롤 A. 컨트롤 A. 전체 선택. 컨트롤 A. 예.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자, 요 동네 블럭 잡고, 요 동네 또 블럭 잡고. 자, 보시면, 요렇게 블럭 잡고, 요렇게 블럭 잡고, 요렇게 블럭 잡고, 요렇게 블럭 잡고 할 수도 있죠? 여기저기. 자, 마우스로 블럭을 잡아요. 컨트롤 키 눌러 또 블럭을 잡아요. 또 블럭 잡고요. 또 블럭 잡고, 또 블럭 잡고. 그런데 우리가 블럭을 잡으면 자동 채우기가 있나 보세요. 오른쪽 끝에. 블럭을 잡으면 자동 채우기가 끝에 있죠? 근데 블럭을 여기저기 잡으면 자동 채우기가 사라져요. 포인트가 안 나와요. 자동 채우기라는 거를 할 때, 자동 채우기라는 걸 할 때 그냥 한 번을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 한 개든 여러 개든 간에 점이 나타나는데 다중 블럭을 잡으면 그 점이 사라진다고요. 자, 하여튼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요, 오늘 공부하는 거는 이 워크시트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걸 우리가 잠깐 해봤어요. 숫자, 날짜, 시간, 일반 글자, 키보드 없는 특수 문자 같은 거 입력하는 거 해봤어요. 그렇죠? 테두리선 그리고 이거는 나중 문제고, 빨갛게 노랗게 색깔 꾸미는 건 나중 문제예요. 일단은 정확한 데이터를 입력할 줄 알면 돼요. 그러려면 엑셀은 글자보다는 숫자를 많이 써요. 보세요. 숫자가 대부분이잖아. 그래서 우리 키보드에 숫자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숫자판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자, 얘를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제가 글자를 써볼게요. 자,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7, 8, 9. 여기는 4, 5, 6. 여기는 1, 2, 3, 여기는 0, 여기는 점, 이쪽에 엔터가 있죠?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 한번 뭐 여기다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거 뭐 지워져도 다 불러오면 되니까. 자, 손가락을 4, 5, 6에 맞춰서 가운데 손가락 3개를 올려놔 보세요. 키보드에 4, 5, 6에다가 가운데 손가락 3개를 올려놓으면은 가운데 손가락의 5라는 부분에 뭐가 만져지죠? 약간 돌출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기본이에요. 이때 손은 접는 게 아니라 피는 것도 아니고 대충 계란 잡은 것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말리면 돼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제 글자를 쓸 건데 4, 5, 6, 이렇게 숫자를 쓰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살짝 뻗어. 손가락을 이렇게 쓱 밀어. 밀으면 어디야, 거기가? 7, 8, 9. 7, 8, 9죠?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들으면 4, 5, 6이죠. 그렇죠? 얘를 안쪽으로 좀 더 당기면 어떻게 돼요? 1, 2, 3이죠? 1, 2, 3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은 어디야? 0. 그렇죠? 0이잖아요. 새끼손가락은 어디야? 이렇게 세 개를 올려놓고 엄지, 새끼손가락을 놓을 거 아닙니까? 새끼손가락이 엔터야. 엔터라고, 엔터. 그러니까 0, 1, 2, 3, 4, 4, 5, 6, 7, 8, 9, 0.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숫자를 자유롭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엑셀은 글자보다 숫자를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니까, 오른쪽 숫자판에 있는 거를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타자 연습도 열심히 했지만, 이 숫자 입력하는 것만 1년간 연습했어요.
그 상업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전표 임장하는 책자가 있더라고. 그거를 놓고 시간 날 때마다 1년간 연습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더디지만 예전에 진짜 애들 말대로 겁나게 빨랐었어요. 그래도 지금도 아직은 빨라요. 쓸만해요. 여러분도 연습하시면 다 돼요. 그래서 숫자를 입력해야 되는데 눈으로 쳐다보면서 1 어디 있냐, 2가 어디 있냐, 3이 어디 있냐 이렇게 입력하다 보면 회사 못 들어가. 들어가도 잘려. 입력 못하고 있는 직원을 누가 데리고 있어? 월급을 누가 주냐고. 그렇죠. 그리고 입력을 빨리 해야 빨리 계산도 하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셀 복사하는 거하고 이동에 관한 거를 연습을 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